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아프리카 TV의 김대균 토이킹입니다. 매주 화요일 밤 9시 초호화 게스트를 모신다 그랬는데 호화에다가 미녀이신 오늘 또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오늘 방송 우리 두 번째인가요? 저희 오늘 세 번째 같아요. 세 번째. 네, 세 번째입니다. 예. 정말 그 귀하신 분을 또 모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통역사님, 노신영 통역사님인데요. 나중에 또 우리 매니저들 신상을 좀 파악해서 채팅에도 또 올려주고 그래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방송도 나름 재미있죠? 그죠? 그쵸, 다른 방송도 예, 많이 하셨지만. 재밌게 했고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공부만 하는 게 공부도 하고 그죠? 좀 썰도 풀고 썰도 풀고 통역사님이면서 썰이 나오니까 재밌다. 네, 뭐 그런 것도 하고 하니까 예.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시청자분들이 좀 활발하게 얘기해주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재밌는 것 같아요. 예. 아 그렇습니다. 네. NIW 반가워요. 네 안녕하세요. 또 이따가 저 우리 게스트 님이 마음에 드시면 이따 별풍선도 많이 재밌게 쏘시고 그러시면 재밌게 말고 많이 네. 예. 하여튼 그 사회생활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이제 예를 들어 기업체 한 군데도 삼성 하면 이제 삼성도 이제 참 좋은 기업인데 삼성도 다니셨다가 네. 또 요즘에 이제 그 워낙 또 핫한 기업인데 또 쿠팡 다니시고 계신 네,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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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오늘도 이제 또 이제 쿠팡 퇴근하고 오신 거죠, 그죠? 네, 이제 퇴근하고 와야죠. 네. 네, 지금 거기가 지금 어디인가요? 저희 네, 사무실은 지금 잠실에 있고, 네. 아, 예. 네, 그렇고 삼성 다니다 많이 나오시네 이렇게 하시는데, 그죠? 근데 사실 웬만큼 삼성 다니신 분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런 것 같고. 다 이유가 있겠죠. 뭐 근데 뭐 삼성 경력은 또 꾸준히 네. 또 다른 데 가도 인정해 주니까. 네. 그리고 그렇죠. 이제 배울 점이 많은 회사야. 그러니까 대기업이 어느 정도 이렇게 딱 자리를 잡으면 이제 그 안에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네 굉장히 좀 배울 게 많죠. 배울 네. 게 많고. 네. 그렇죠. 네. 아 그렇군요. 회사 생활 해보셨어요? 회사 생활 제가 못 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군대에서 조직 생활을 난 못 하겠구나 이래서. 진짜요? 같이 못 하겠어요. 같이 어울려서 생각보다 그 조직 생활을 못 하겠어요. 좀 웃긴 얘기인데 옛날에 막 그 책 보다가 많이 얻어 맞았어요. 군대에서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얘는 고문관으로 쳐서 이제 포기하더라고. 이제 그 전에는 맞았어요. 시키 뭐 공부한다고. 옛날만 해도 이제 군대가 예. 지금 같지 않죠. 네. 저 친구가 왔네. 전잘남이. 전잘남이 인사 좀 해주세요. 안녕. 송형 이러시는데. 여기 분들끼리도 서로 아시나 봐요. 서로 이렇게 이제 뭐 채팅하고 그러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아유, 전잘남 오늘 방송 좀 꾸준히 네. 해줘. 참여해 주시면 좋아요. 네. 우리 방송은 좀 전잘남이 있으면 더 방송이 재밌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풀려가지고 네. 이 시간에 이제 밖에서 많이 이렇게 그렇죠. 좀 그러실 좀 거라서 돌아다니실 수도 있고. 네. 레지나 누나 얼마만에 오신 건가요? 글쎄, 누나 얼마만에 왔지? 글쎄, 언제 마지막 뵀죠? 한 1년 정도 그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오래됐어요. 네. 네. 한 살 더 먹고 왔네요, 진짜로. 네. 그래서 21살 네. 지금. 네, 21살이요. 네. 전잘남이 몇 살이더라? 20살인가? 아무튼 뭐. 네. 그 통역사 전에는 토익 강의도 하셨죠. 네, 그러니까 제가 네. 대학교 전공이 네. 그 통번역도 전공을 했지만 네. 그 영어 교육 전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2급 정교사 자격증이 있어서 처음에는 이제 뭐야? 전잘남 신상이 좀 와, 나왔죠, 그죠? 네, 한영 동시 통역사 이화여자대학교 통번역 대학원 채팅을 네. 좀 보여줄까? 자 이렇게 해도 재밌을 것 같아. 네, 채팅 이거를 또 이렇게 보여줄 또... 수가 있나요? 그럼요, 그죠. 세상 기술이 좋은 세상이에요, 그죠? 좋은 네. 세상인데 이렇게 해서 와. 이렇게 띄우면. 근데 전잘남님 대박이다. 제 인스타그램 홍보까지 해주시고. 저 친구는 뭐 아주 훌륭한 친구예요. 와 대박이네요. 이런 사람도 직장 다니면 사랑받는 거예요. 사랑받는 네. 거죠.
예. 삼성에서 저런 친구 뽑겠네. 그렇죠? 이런 거 센스 있게 또 이렇게 딱 그 핵심만 예. 또 이제 의미심장하게 빨간색 쓰셨잖아요. 그래서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래서 그 직장 생활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직장 생활 지금이라도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은 없으세요? 지금은 오히려 막 그 맨 밑에서는 일 잘 못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근데 할 수도 있죠. 할 수도 있나요? 네. 그 조직 생활이 쉽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이제 저는 나갔었는데 네. 그래서 애들이 처음에 대기업 다 들어갈 때 야 너는 입사원서 안 내냐 막 그런 게 특이했는데 뭐 공부하다 유학 갈 생각했었다가 돈이 잘 벌려서 한국에 머문 경우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 나는 눈치가 없어서 직장은 망해. 알았어. 아 참. 눈치가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세요? 눈치가 없는 건지 이제 고집이 센 건지 네. 아니면 뭐 모르겠어요. 아무튼 눈치가 네. 없을 수도 있죠. 이 친구 말로는. 아 근데 네. 사실 이제 그 저도 강사 생활을 했지만 이제 근데 그 강사 생활 하실 때 RCLC 이렇게 해서 팀으로 일하시고 그런 저는 혼자 했어요. 혼자 하셨죠. 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네. 근데 LCRC 같이 하신 분이 잘 되면 계속 좋은데. 그렇죠. 그 싸우면 참 또 나중에 그게 싸울 일이 없을 것 같은데 또 있죠. 있어요. 예, 너무 신기하죠. 예, 영역이 다 달라서 예.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이제 뭐 특강 같은 거 잡는 예. 스케줄이라든지 뭐 사소하게 또 이렇게 있더라고요. 나중에 막 복사비 갖고 그래요. 나눠먹기 갖고 싸우고 막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런 얘기 좀 듣고 맞아요. 근데 요새 이제 뭐 강사 어려우니까 네. 그 애환이 있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이해도 가고. 저는 파고다 강사 생활을 할 때 예. 이제 혼자 일을 하잖아요. 혼자. 사실은 예. 그리고 저도 이제 팀으로 같이 일을 하고 한 적도 있기는 예. 하지만 이게 강사들도 되게 색깔이 있어요. 자기만의 색깔이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혼자 일하고 이러다 보니까 직장 생활을 해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강사 생활을 하고 있다가 뭐 거의 뭐 20대 다 지나서 그냥 신입 사원으로 뭐 회사를 들어가기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저는 통번역 대학원 가게 된 거죠. 아. 네, 그래서 이제 그 강사 생활 말고 딱 9시 출근해서 6시 퇴근하고 이런 생활을 조금 한번 해보고 싶었고 예, 해보고 싶으셔서 네. 네. 그래도 하고 싶은 건 다 해보셨네. 다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예. 그죠? 그렇죠. 네, 그리고 요즘 죄송해요. 말 끊어서 예, 근데 요즘에는 그리고 그런 것 같아요. 이제 한 직업으로 계속 가는 게 아니라 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좀 다 해봐야 맞죠, 되는 맞죠. 그리고 막 30대 돼서 뭐 직업 바꾸는 거 괜찮을까요? 뭐 이때 갑자기 무슨 공부하거나 유학하는 거 괜찮을까요? 근데 돌이켜서 생각하면 많은 나이가 아닌데 왜 예. 그거를 이제 고민을 했을까? 그게 말입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보스턴쯤 와주셨네. 네. 저분 진짜 보스턴쯤님 반가워요. 아까 뵀죠? 아까 네. 그 여기 이웃이니까 놀러 오세요. 놀러 오세요. 네. 여기 들어오시는 거 아니에요? 네, 오실 수도 있어요. 기타 들고 딱 정말. 버클리 음대. 그럼 악기를 하시는 분이세요? 기타 잘 치시고요. 네. 버클리 음대 제대로 나오신 분이에요. 정말요? 네. 그렇구나. 네, 아주 예, 뭐 벤틀리도 타시고 아무튼 멋있게 사십니다. 자, 그럼 정식으로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아프리카 TV의 김대균 토이킹입니다. 오늘은 통역도 하시고 또 예전에 삼성도 다니시다가 지금 쿠팡에서 근무하시면서 통역일 또 예전엔 또 파고다의 토익 강사로도 활동하신 노신영 통역사님 모셨습니다. 박수! 네. 아프리카에서 실시간 핫이슈 잡아주셨습니다. 이때 예뻐 보여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렇게 약간 좀. 네, 감사합니다. 네. 또 한 말씀 인사해 주시고. 전달남님 별풍선 두 개 선물 감사합니다. 네, 예, 이렇게 감사합니다. 널 사랑해. 네. 제 소개를 좀 드릴까요? 예. 저는 지금 현재 인하우스 통역사로 일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책도 좀 최근에 1년 전, 2년 전 이렇게 출간을 해서 지금 열심히 책도 팔고 책도 있습니다. 하시고. 네, 엄마표 영어책이고 레지나로 검색하시면 예. S24 교보 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책도 좀 사주시고 나중에 책도 좀 소개를 드릴게요. 인하우스 통역사가 무슨 뜻이에요? 인하우스 통역사요. 이제 통역사가 근무하는 형태가 좀 두 개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하나는 이제 자기 클라이언트 고객사를 만들어서 이제 고객사가 어떤 행사나 회의나 이런 게 있을 때마다 이제 프리랜서 형식으로 이제
단발성으로 가고 이런 것들이 이제 프리랜서고 예. 인하우스 통역사는 이제 정규직 직원처럼 정규직 직원으로 일을 하는 거죠. 예. 근데 업무는 통역 번역에 이제 한정돼서 일을 하는 거죠. 아, 네. 그럼 사내로 가셔서 이제 활동하시는 거죠. 그렇죠. 다시 말 그래서 맞아요. 사내 통역사라고 하면 될 것을 예. 이렇게 길게 또 아. 요즘 불황의 정규직. 그죠. 대단하신 분이에요. 네. 근데 재밌는 것 같아요. 또 이제 약간 독립적인 일을 하면서 조직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 것 같아요. 예.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제 정규 방송이니까 네. 파트 1을 바로 할게요. 그러시죠. 사진을 이렇게 해서 네. 올리겠습니다. 네. 미녀 가리면 안 되니까 저한테 가리겠습니다. 네. 자,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맞춰보세요, 여러분. A. The woman is riding a bike. B. The woman is passing by some windows. C. The woman is working on a motorbike. D. The woman is serving at a restaurant. 아, 목소리도 예쁘고 너무 좋다. 센서 얼굴 쪽으로 해주... 센세. 아, 내 얼굴 쪽으로 알았어, 알았어.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할게요. 아, 자, 게스트가 절면 정답인데? 아니야, 게스트가 아니야. 절면 정답 아니야. 예, 네, 제가 모르바이크를 모르사이클로 봐가지고 아, 예. 지금 뭐, 잠깐 워낙 목소리랑 발음이 좋으셔서 네. 네, 좋습니다. 네. 정답은 뭐죠? 정답은 비번이겠죠. 네. 자, 그러면 이걸 이제 교과서적인 발음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네. 저도 뭐 들으면서 하실까요? 네, 그러면은 들어보죠. A.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1 in your test book. A. The woman is riding a bike. 네, 자전거를 타고 있지 않아요. 자전거를 끌고 가고 a. 있어요. The woman is riding a bike. 동사 이거 속기 쉬워요. Riding 아니에요. B. The woman is passing by some windows. 네, 창을 지나가고 있죠. The woman is passing by some windows. 그래서 이게 답이고. D. The woman is working on a motorbike. 이거는 모터바이크 작업 중이다. 그래서 이제 오토바이를 뭐 고치거나 뭐 이런 거죠. D. The woman is working on a motorbike. D. The woman is serving at a restaurant. 레스토랑에서 서빙하고 있다 그랬는데 이제 그건 또 아니었어요. 생뚱맞죠 아주. 네. 네. 자, 그 이런 쉬운 단어들로 원래 또 쉬운 책 쓰는 게 어려운데 쉬운 책을 쓰신 분으로서 네. 뭐 이런 사진을 뭐 재밌게 달리 묘사해 주실 수도 있고 네, 뭐 그죠. 영어 학습에 대한 팁을 좀 얘기해 주셔도 좋고 네, 네, 네. 지금 이거 보시면은 이제 passing by라는 표현 같은 거는 조금 한 번씩 유념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passing by. passing by 뭐뭐를 지나가다. 네. 네, 그렇게 그리고 뭐 이제 우리가 뭐 뭔가 우회하다 이런 표현들을 네. 쓸 때도 by라는 표현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써서 하니까 이런 표현들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work on이라는 표현도 있죠. 그래서 네. work on은 뭐뭐를 대상으로 어떤 작업을 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데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근데 사실은 우리가 식당 같은 거 가서 밥 먹을 때 이거 다 드신 거예요? 치워도 드릴까요? 뭐 이런 거 얘기할 때도 아니요 저 아직 먹고 있는데요. 이런 말 할 때도 work on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요? 내가 지금 이 음식에 대한 작업을 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뭐 I'm still working on? I'm still working on it. 이렇게 표현을 하면 너 아직 먹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이런 말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work on이라는 표현 같은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쓰는 거예요. 전 끝난 것만 아는데 Are you done? 다 먹었어? 이거밖에 모르는데 그렇죠. 그러면 이제 I'm still working on it. Yeah, no, I'm still working on it.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먹고 있다 아직 이런 표현이 되는 거겠죠? 뭐 이대 쪽 가셨다 외국어 대도 가시고 뭐 다양하셨네요. 이대 나온 여자예요. 아 네. 그러셨구나.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사진으로 가볼까 네. 합니다. 두 번째 사진을 이제 보여드릴 건데요. 이제 사진을 이제 그때그때 이렇게 좀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제 얼굴 가리라고요? 알았어. 이렇게 한번 가려볼게. 해 뜨는 거 보면서 하트 치고 싶겠어. 존잘남님. 그런 말씀을 하시네요. 아, 그러면 이 사진 좀 키울게. 왜냐하면 이게 네. 오해가 있어서. 네. 자, 그러면 읽어주시죠. 네, 읽어보겠습니다. The boy is drinking from a glass. B. The woman is wearing a bracelet. C. The woman is handing out some leaflets. D. The boy is holding a cloth. 라고 표현을 했네요. 정답이 뭘까요? 근데 이거 좀 어렵지 않아요? 어렵죠. 네, 어렵습니다. 이거 좀 어려워요. 예. 자, 보면은
A번은 뭐죠? 이제 drinking from a glass. 그러면 이제 glass에다 대고 이제 마시고 있다라는 표현인데 glass 자체가 보이지 않으니까 답이 안 될 것 같고. 자, B번은 어때요? The woman is wearing a bracelet. 뭔가 손 여기 차고 있긴 한데 손목에 브레이슬렛은 잘 안 보이긴 그렇죠? 하죠, 그죠? 안 보이죠. 그게 시계인지 뭐지? 그게 그래서, 말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면 이거는 들었을 때 세모로 표시하고 일단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러시죠.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C번을 보면 The woman is handing out. Handing out 뭐죠? 나눠주는 거죠, 손으로. 나눠주는 거죠. Leaflet은 뭐죠? 작은 그런 광고 전단? 전단지. 나 전단지 나눠주고 있다. 리플렛 자체가 안 보이기도 하고 이제 handing out 같은 경우는 사실 토익에서 동사로 답이 되기 좀 어려워요. 그죠? 배부하는 거. 아니면 차라리 손을 뻗고 있다라든지 뭐를 홀드하고 있다라든지 이런 표현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답으로. D번은 holding a clothes가 나왔는데 clothes라고 하면 이제 약간 천 조각 같은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D번도 답이 아니면 다시 하는 수 없이 B로 돌아가는. 세사대 학생이 왔구나. 놀러 왔어. 반가워. 네. 안녕. 세사대 학생들 지금 시험 보는 중에 그래도 놀러 와줬네. 반가워.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한번 다시 들어보고 가죠. 네. The boy is drinking from a glass. 잔에서 마신다. 아이가 지금 뭐 엄마랑 손 잡고 있는 것 같아요. The boy is drinking from a glass. The woman is wearing a bracelet. Wearing이 들리면 답이 잘 된다. 우리 뭐 아무튼 근데 좀 자신이 없죠. 이게 과연 팔찌를 끼고 있는 건지. The woman is wearing a bracelet. The woman is handing out some leaflets. 설명을 아까 너무 잘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전단을 배부하는 건 아니고 The boy is holding a cloth. 예, holding이 답이 잘 되지만 여기서는 아니었습니다. 됐죠? 네, 이렇게 갖고 우리 또 풀어봤고요. 자, 그러면 세 번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이 늘 어렵다고? 전잘남 그러면서 100점 받잖아. 저 능청 떠는 스타일이 그 약간 재수없는 스타일이죠. 서울대 스타일인데 공부 안 했어 뭐 재수하면서 근데 막 100점 맞고 심쿵 3초 만에 반했어. 존잘남이 감사합니다. 존잘남이 그래도 우리 통역사님을 좋아하는 것 같아. 네. 좋아. 땡큐. 네. 자, 그러면 그래 내 얼굴 가려줄까? 네. 사진은 좀 큰 게 좋으니까. 네. 이제 읽어볼까요? 사진이 잘 보이실까요? 사진을 좀 키울게요. 네. 요즘 말을 안 들어서 좀 커져라. 네, 좋습니다. 완전히 가셨네요. 부탁해요. 네, A. A man is paging through a newspaper. B. A man is bending to pick up his glasses. C. The men are seated next to each other. D. An umbrella has been left on a chair. 이어폰 나눠끼인 거 잘했다고요? 알았어요. 그래요? 자, 정답은 뭘까? 저 현서도 왔어. 땡큐. 현서님 안녕하세요. 잘하는데 답은 좀 틀려도 좋다. 네. NIW가 또 문제 많이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네. 자, 네. 확인해 볼까요? 네. A man is paging through a newspaper. Paging through가 뭐죠, 선생님? 그러니까 페이지들을 이렇게 훑어보는 거죠. 훑어보는, 이렇게. 뉴스페이퍼 자체가 안 보이니까. 신문을 이렇게 훑어보고 있다. A man is paging through a newspaper. 그리고 자, 그래서 B. A man is bending to pick up his glasses. 이게 뭐 안경을 주스려고 수그리고 있고 있진 않죠. A man is bending to pick up his glasses. The men are seated next to each other. 나란히 앉아 있죠. 네. 그렇죠? 요거 들려서 답인 게 꽤 많아요. 근데 남자들이 이렇게 The men are seated next to each other. 예. 남자들 이렇게 백주대낮에 나란히 앉아 있는 거 너무 슬픕니다. 슬프다. 네. 예쁜 여자도 많은데 그런 말이야. 나란히 앉아 있다는 거. 그러게요. 네. 매우 슬프네요. 답이에요. An umbrella has been left on a chair. 재밌다. 그죠? 우산이 그 어디 그 의자 위에 남겨졌다 이랬는데 아니죠. D. An umbrella has been left on a chair. 네, 정답은 C였어요. The men are seated next to each other. 근데 여자들이 앉아 있는 것 좀 보기 괜찮긴 한데. 근데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좀 약간 편견이 있는 것 같은데 여자 둘이 영화 보러 가는 건 괜찮아요. 그리고 여자 둘이 좀 좋은 뭐 식당에서 둘이 밥 먹고 그런 것도 괜찮아. 근데 남자 둘이 영화 보러 간다 그러면 그 좀 짠한 느낌이 살짝 있죠. 느낌. 그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참.
여친이 없어. 그러면 저 나중에 우리 아, 존잘랑이 난 남자애랑 영화 보러 가는데. 그 갑자기 쳐들어와 뭐 놀러 와봐 여기. 그 저걸 자동문으로 하다가 가끔 이렇게 닫아놓는 게 예전에 우리 게스트 보러 이렇게 수강생이 아 정말요? 예, 구경하러 오고 막 그래가지고 누나한테 쌍욕 영화 보러 가자고 하면 아 그래? 쌍욕 날라고 그죠? 네. 예. 요 문제는 조금 사진이 네. 멋있게 안 나와서 오해 소지가 좀 있어요. 그래요? 근데 이제 남자의 등도 좀 잘 봐주면 좋겠어. 알았죠? 어. 등 쪽. 네. 진짜 사진 잘 안 보이긴 하네요. 네, 그렇죠? 사진이 좀 멋있게 안 나왔는데. 네. 나를 가리고. 네. 자, 이 정도 보여줄게요. 네. 그러면은 부탁하겠습니다. A. A tag is attached to the pedestal. B. The road is being paved. C. Some stone materials are being stacked. D. A piece of luggage is being carried. 그 누나가 서울대 의대 다니니까 영화 볼 시간이 없나 보지. 진짜 서울대 의대 다니. 아 그래요. 네. 네. 집안이 아주 좋은 집안. 네. 자 이건 정답이 뭘까? 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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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뭐 저 계속 그 뭐 저 그래 그렇구나. 좋아요. 자. 이 정도 하면은 다 보이죠? 그러면은 A번부터 같이 들어보시죠. A. A tag is attached to the pedestal. Pedestal도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이게 발판이에요. 동상의 발판. 발판에 태그가 붙어 있다.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틀렸고. A. A tag is attached to the pedestal. B. The road is being paved. 도로가 지금 포장 중이다. B. The road is being paved. Is being 동작 묘사인데 포장 공사 없어요. C. Some stone materials are being stacked. 이건 돌로 된 어떤 자료들이 재료들이 쌓이고 있다 그랬는데 아니고. D. Some stone materials are being stacked. 그래서 이런 게 답이 아니니까. A piece of luggage is being carried. 사실은 이제 등짐 메고 가고 있는 건데 어쨌든 짐이 날라지고 있는 거니까. A piece of luggage is being carried. 이걸 답. A piece of luggage is being carried. 헨리를 봤어요. 이분 저 21살 미혼이신데. 착각하는 거 아닌가? 너무 귀엽죠. 아무튼 네. 자 좋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그 저 친구들이랑 아주 그 재밌게 방송이 되고 있어. 헨리도 봤구나. 알았어. 네. 알았어, 알았어. 자 그러면 다음 사진으로 가볼게요. 이 6번까지만 하고 네. 그 다음에 오늘 우리 노신영 통역사님의 특강도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네, 존잘남님 별풍선 감사합니다. 별풍선을 또 쏴줬어. 네, 좀 미안한데 존잘남이 혼자 다 쏘고 있어 지금. 오늘 열심히 고맙고 참여해주고 계시네요. 사진이 사람이 있는 사진인가요? 이게? 사람은 없고요. 네. 그냥 과일들만 쫙 있는 네. 네, 그런 사진으로 봐주십시오. 네. 읽어주실까요? 자, A. Apples are being weighed. B. The scale is being used by a customer. C. The merchant is offering a discount. D. Some fruits are displayed on multiple levels. 네. 오, 발음 좋다고요? 아, 오, 감사합니다. 다 좋은데 친구야, 팬 가입해주면 더 좋지. 이제 네. 세 번째시니까 네. 네, 검은색은 아직 팬 가입 안 한 그런 친구. 거예요. 네. 다른 친구들은 이제 색깔이 있죠. 네. 이제 팬 가입이 된 친구. 그렇군요. 네, 팬 이렇게 써 있네요. 네, 써 있죠. 네, 네. 오키, 친구들은, 오키, 굉장히 쿨하신 분이에요. 팬 가입 좀 오키. 해주겠어. 고마워요. 네. 지금 잘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답이 어떻게 되나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답이 쉽죠. 왜냐하면 사람이 없는 오, 저 정말 건빵 탈출하셨네. 네, 에드벌룬 한 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사람이 없는 사진이잖아요. 네. 그러면 일단 커스터머 들리면 제해야 되니까 B번 안 되고 C번 merchant 이제 상인이죠. 파는 네.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사실 사진에서 이게 offering discount를 하는 건지 좀 더 팔려고 세일즈를 하는 건지 그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논쟁의 소지가 있을 것 같고 어쨌거나 customer나 merchant라는 사람이 나왔을 때는 B씨는 무조건 제끼고 A랑 D 중에서 답을 선택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죠? 역시 뭐
뭐 토익 강사의 통역사 합쳐지니까 설명이 아주 아 멋있어요. A. Apples are being weighed. 이거는 이제 애플이 네. 무게가 달아지고 있다. 이거는. Apples are being weighed. 그리고 The scale is being used by a customer. 이건 고객에 의해서 저울이 사용 중이다. 스케일이 저울인 거 알아야 돼요. The scale is being used by a customer. 이게 뭐 다른 뜻도 많죠. 뭐 규모, on a large scale 하면 대규모로 이럴 때도 쓰이지만 하여튼 저울이 고객에 의해서 The merchant is offering a discount. 할인을 제공해 준다 상인이 The merchant is offering a discount. 사진에 없는 명사 들리면 오답 Some fruits are displayed on multiple levels. 예, 그 과일이 여러 층으로 전시돼 있다. 요 단어 들리면 정답이 잘 된다 그랬어요. Some fruits are displayed on multiple levels. 예, 그렇죠. 자, 그런 문제였네요. 네, 송님이 별풍선 주셨어요. 오, 그게 말입니다. 오, 예. 지금 존잘남 것도 우리 하나하나가 귀해. 지금 네. 우리 저기 노신영 통역사님 꽃 저 꽃 목걸이는 하나 만들어 드려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좀 해서 네.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 감사. 네, 존잘남님이 혼자 힘드셨어. 그렇죠? 존잘남이 네. 좀 재밌었어. 네. 그래도 땡큐. 감사합니다. 아, 회장님이 40분에 와주신다고? 아유, 또 회장님까지 호출했구만. 회장님이 누구예요? 아, 우리 회장님. 회장님은 아프리카에서 네. 별풍선을 제일 많이 쏴주신 분이 회장님. 이 아프리카는 전적으로 그 확실히 그 자본주의. 자본주의. 아, 회장님 뭐 할 말 없지 뭐. 외출 중이신다가 지금 급하게 오시나 보다. 워낙 보다, 바쁘신 그죠? 분인데. 네. 어이, 저... 우리 회장님 또 서울대 나오신 변호사세요. 아 그러세요. 네. 그래서 엄청난 분인데. 네. 아. 자 여기 사진이 안 보이나? 아,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늙었나요? 눈이 침침한가요? 이렇게 안 좀, 보이지? 좀 흐리긴 해요. 그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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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업무 중이지 너무 바쁘신데 네. 자 부탁해요. 자 한번 해볼게요. A. Some passengers are boarding a boat. B. Some people are crossing a bridge. C. Some street lamps are illuminating a sidewalk. D. Some pedestrians are leaning over the staircase. 정답이 뭘까요? 아, 정답이 뭘까요? 잘하는데? 잘하시는데요. 답이 빵빵 나오네요. 시청자도 서서히 늘어나고 있고 네. 아주 분위기 좋아요. 네. 오, 다 맞췄어. 네. 자,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맞아요. 자, A번부터 같이 들어볼까요? 네. Some passengers are boarding a boat. 보트를 타고 있는 건 아니죠. Some passengers are boarding a boat. E. Some people are crossing a bridge. 다리를 걷는다. 좀 아까 좀 깜깜해서 그런데 이게 다리예요. 그래서 다리. 이제 이것도 이제 우리 노신영 통역사님으로 아, 좀 이상한데 세모표 마음으로. B. Some people are crossing a bridge. 네, 그래놓고 다른 걸 또 들어보란 말이에요. Some street lamps are illuminating a sidewalk. 이건 거리 램프가 이 보도 쪽을 이렇게 비추고 있다 그래. 그럼 이렇게 깜깜하지 않죠, 그죠? 네. 네, 그래서 illuminating은 좋은 단어예요, 비추다. B. Some street lamps are illuminating a sidewalk. 그리고 아까 pedestal 발판이 나왔는데 이제는 D. Some pedestrians are leaning over the staircase. 계단 쪽으로 몸을 기울이고 있다. 보행자가 PD가 붙으면 발이에요. 그래서 네. pedestal 발판, 발로 걷는 뚜벅이 보행자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B. Some pedestrians are leaning over the staircase. 그래서 A, C, D가 아니니까 아마 B인가 보다. B. Some people are crossing a bridge. 아, 성우 발음 말고 레지나 누나 발음 듣고 싶다고? 아, 네. 자, 그럼 다시 부탁해요. 우리 네. 레지나, 너, 누나, 노신영 통역사님 발음 들어보시죠. 네, 누나가 읽어주겠습니다, 그러면. 자, 해볼게요. 자, A. Some passengers are boarding a boat인데요. 일단 보트 안 보였기 때문에 저 같으면 이걸 X 바로 할 것 같고요. Passenger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어디에 탑승하는 사람이니까 passenger라는 단어가 나오려면 탈 것이 함께 나와야 돼요. Vehicle이. 그래서 저는 A번은 passenger랑 boat 때문에 걸을 거고요. B번, some people are crossing a bridge. 자, 지금 bridge인지 모르겠지만 사람들 보이고 crossing하는 모습 보이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으면 세모를 타고 넘어갈 거고 C. Some street lamps are illuminating a sidewalk 라고 나오는데요. Illuminating이라는 단어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환하게 비추는 거죠. 근데 램프 자체가 안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건 X 할 것 같아요. D번. Some pedestrians are leaning over the staircase. 계단 없죠? 그죠? 그래서 저도 D는 제가 할 것 같습니다. 알았어. 이런 방식으로 해줄게. 아, 네. 아주 그
설명이 참, 마음에 드셨나 봐요. 그, 감사해요. 그러면은 네. 아, 우리 이제는 뭘 할 거냐면 이거 할까요? 이거 할까요 이제?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시는 게 이제 잠시 후가 좀 내려놔도 되죠. 그렇죠? 네. 네. 귀가 답답했어요. 그렇죠. 노신영 통역사님의 특강이 준비되어 있어요. 네. 박수 좀 쳐줘. 박수. 박수가 없네. 아. 인정. 네. 네 특강 덜덜. 특강 박수. 네, 박수. 고맙습니다. 박수 이모티콘 안 나오면 안 해. 팍콘 강. 이제 하나 나왔어 이제. 아 근데 우리 안, 이거 안 나와도 사실 할 거긴 할 네. 거잖아요. 맞죠? 아 좋았어요. 이렇게 앙탈을 부리고 이제 시작을. 이제 좀 나오네요, 그죠? 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우스를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영잘러로 보이는 영어 회의 필수 표현을 할 거예요. 이제 회의. 그래서 이제 나중에 토익을 하는 목표가 이제 비즈니스 영어를 좀 배우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회의하실 때 조금 이렇게 세련돼 보이게 그리고 좀 짧게 영어 표현하실 수 있는 것도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영어를 길게 말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명언을 좀 쳐줘봐. 네, 그죠? 네. 영어를 길게 말한다고 좋은 게 아니야. 네. 그러니까 사실 그리고 좀 요즘의 트렌드는 이런 이제 명사들을 또 우리가 이제 동사로 많이 쓰고 그런 영어의 트렌드들이 좀 있어요. 예. 예를 들면은 뭐 내가 그거를 인터넷에 검색해 볼게 이런 표현은 뭐 I'll search for it on internet 이렇게 안 하거든요. On the internet 이렇게 안 하거든요. 구글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죠? 그래서 뭐 I'll Google it, Google it 뭐 이런 식으로 예. 야 모르면 검색해봐 Google 말. 이렇게 표현을 한다든지 이런 표현들을 쓰게 되면 또 굉장히 표현도 짧고 간결하면서 또 이렇게 영어를 좀 잘 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거 좀 채팅해줘 봐. 네. I googled it. 나 구글에서 찾아봤어.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것들이 있어서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갖고 왔어요. 네, 좋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회의 통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이 쓰시더라고요. 좋아요. 이분이 누군지 아시겠죠? 노신영 통역사로 나와요. 네. 자, 계속 들어보시죠. 근데 이거 다음 장을 어떻게 넘겨요? 이거 제가 넘기겠습니다. 제가 좀 기계치라서. 제가 하겠어요. 위차드님 안녕하세요. 자, 제가 첫 번째로는 회의를 하려면 일단 안건을 제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제시하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suggest 같은 거 많이 표현을 하시거나 뭐 present 같은 표현들 좀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냥 다 필요 없고요. table 이라는 거를 동사로 쓰시면 돼요. 예, 테이블이 뭐예요? 이 상만이 테이블이 아니거든요. 이걸 동사로 쓰시면 table the agenda 하게 되면 그거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다. 오늘 우리 회의 테이블 위에 즉 내가 이걸 안건으로 내놓는다라는 표현이 돼요. 그러면 우선 제가 오늘 뭐 안건을 말씀드릴게요. 뭐 이렇게 보게 한다면 내가 뭐뭐 하겠다 이런 표현 let me 많이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let me table today's agenda first 이렇게 표현하면 일단 내가 안건을 내놓게 이런 표현이 되는 것도 있고요. 하나 더 알려드리면 야 그거는 재고의 여지가 없어. 그 얘기는 할 필요도 없어. 이런 얘기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글쎄요. 저는 좀 거친 말밖에 shut up 계속 부탁드릴게요. 저도 그 생각이 났었는데 그 이제 우리가 table이라는 그 동사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 이거랑 연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생각해 보면 off the table 이라는 표현을 쓰면 table. 돼요. That's off the table. 그러면 그거는 말할 가치도 없어. 그 얘기는 꺼내지도 마. 이런 회의 중이나 거죠. 이럴 때. 네, 그래서 that's off the table 하게 되면 OFF를 써서 그거는 테이블 밖으로 빼라. 그래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신선하다. 네. 여러분 채팅도 땡큐. 좋아요. 예, 많이 that's off the table. 네, 다 열심히 다들 치고 계시네요. 네. 우리 저 리차드님 그 밴드랑 밴드 채팅창이랑 그 페이스북에 우리 방송 중인 거 링크 좀 많이 올려주세요. 네. 늘 감사해요 우리 리차드 매니저. Thank you. Thank you. 네, 그래서 이제 table today's agenda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은 그냥 하나처럼 쭉 외워놓고 사용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게 동사와 명사가 같은 단어가 꽤 많아졌어요. 맞아요, 네, 요즘에는. 네. 네. 네, 뭐, 좋습니다. 그리고 복사 같은 경우도 뭐 카피하라는 표현도 많이 쓰지만 그냥 Xerox라고 표현을 해버리잖아요. 해버리죠. 네, 그래서 제록스죠, 제록스. 아예 그냥 그 뭐 상품명을 써가지고 구글 하듯이. 네, 네, 그래서 뭐 Xerox and make another copy. 그래서 복사해서 한부 다시 만들어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때도 사용을 하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한국은 신도리코 신다고. 신도리코 이러진 않고. 네. 그건 일본 브랜드 같아. 아무래도. 좋아 좋아. 네, 아무튼 그래서 그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예. 네. 그래서 일단 동의하는지 이해도가 같은지 사실 회의하는 목적은 그거예요. 너랑 나랑 이견이 없으면요 만나서 이렇게 회의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게요. 그 진행하면 되거든요. 근데 회의를 할 때는 언제나 아 내가 이해하고 있는 거랑 너가 이해하고 있는 거 달라 아니면 의견이 달라 이견이 달라 이런 부분들이 있고 아니면 한쪽에서 다른 쪽을 좀 가르쳐줄 때 예, 뭐 이거 사실 진행 상황이 이랬었어 라고 보고를 하거나 할 때 그래서 어디까지 너가 이해했는지 우리가 여기까지는 같이 이해했는지 한번 맞춰보자 확인해보자 이런 표현을 할 때 이제 on the same page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 아까 같은 페이지라는 게 이제 마음이 같다. 그쵸. 예. agree 사용 안 하나요? 사용하죠. 당연히. 당연히 사용하는데 오늘 우리 컨셉이 뭐예요? 영잘러로 보이는 거잖아요. 있어 보이게. 있어 보이게 약간 영어식으로 하는 표현들을 제가 이제 가르쳐 드리는 거니까 당연히 agree 사용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on the same page 같은 표현을 하게 되면 동의 그리고 서로 이해하는 바가 같은지 이걸 두 개 다 확인을 할 때 아,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네. 좋다. 네. So be on the same page 하게 되면 둘이 같은 페이지에 있다. 즉 의견이 맞거나 서로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같거나 이런 것을 이제 할 때 사용을 하는 표현이죠. 맞아요. 리차드님이 지금 주셨는데 we are on the same page. 그러니까 우리 둘 다 지금 같은 거야.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page through라는 표현도 그렇죠. 이렇게 신문지 훑어보는 거. 훑어보는 거. 그 제가 이걸 다 예상하고 이렇게 준비한 거예요. 그러신 것 같아. 절대 오늘 그거 준비하신 문제 오늘 본 거 아니에요. 네, 10분 전에 보지 않고 다 보고 준비를 한 거예요. 철저하신 분이야. 21살. 네, 21살. 네, 절대 네. 오늘 보지 않았어요. 네. 자, 그래서 be on the same page 하게 되면 네, 합심하다 이해하다 이해도가 같다는 표현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서로 이해하는 거가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자고요.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우리 아까 제가 let me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여기서도 그냥 let me 그냥 똑같이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so let me check if we are on the same page. 그러면 우리 같이 이해하고 있는 게 동일한지 let me check. 내가 한번 확인을 해보자. 이런 말이 토익에서로 치면 이거 들리면 뭐 웬만하면 답이죠. 그죠. 그래서 뭐 물어보면 알아볼게. 무조건 알아본다 그래요. 알아볼게. 아는 게 없어. 그죠? 그러게 말이에요. 아, 네. 근데 실제로 그래요. 회의 같은 데는 이제 공식 석상이기 때문에 그거 어떻게 된 거야 했을 때 100% 확실하지 않으면 항상 내 체크할게. Let me check and get back to you. 우리 참 즉석에서 지금 한참 강의 중이신데 네. 제 즉석 제안이 여러분 저 파고다도 되게 큰 기업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두 회장님을 다 만나보신 분이 바로 이 노신영 총력사님이세요. 그래서 저 남자 회장님이 계시고 여자 회장님이 계셨는데 이 방송이니까 좋은 점만 하나씩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면 만나보고 나서 느꼈던 그 말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일을 하는 포지션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그 회사의 리더분들 어떤 기업의 리더분들을 좀 많이 보게 돼요. 좋으신 거다. 왜냐면 통역사들이 보통 이제 통역을 지원을 하거나 할 때는 보통 리더십을 좀 많이 서포트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데 제가 봤던 그 리더분들의 공통점은 일할 때는 굉장히 냉철해요. 일할 때는 냉철하고 그리고 뭐 숫자 그리고 뭐 원인 파악 이런 걸 할 때는 굉장히 또 이렇게 냉철하고 냉철하시고. 또 이제 자기 철학이 확실하죠. 자기 철학이 확실하시고 예, 예.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서워 보이는데 또 그 외에는 또 되게 인간적인 부분들이 인간적인 있어요. 부분들이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 생각해요. 내가 아무리 막 그래도 그 막 냉철하고 무섭고 이래도 굉장히 인간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나를 한번 챙겨주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거기에서 또 약간 로열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로열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당연히 알죠? 예, L로 시작하면은 충성도고 R로 시작하면은 인세가 되고 아무튼 그죠? 그리고 제가 좀 한 가지 살면서 어려운 점은 이렇게 너 못해 안 돼 아니면 뭐 이제 뭐 그런 거 있죠. 부정적인 피드백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저는 하는 거를 되게 힘들어하는데 그런 것도 굉장히 직선적으로 분리를 잘하고 또 직선적으로 하는 게 사실은 그래야
알아듣거든요. 아무리 예. 빙빙 돌려서 말해도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잘 와닿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 그 사람 눈높이에 맞춰서 뭔가를 좀 와닿게 아주 직설적으로 할 때는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훌륭한 말씀하셨어요. 네. 사업은 냉철하게. 네. 아, 근데 가끔 당근을 주십다. 아, 그죠. 당근과 채찍이네요. 다시 채찍이. 해보니까. 네. 그렇게 있으시다. 네. 저도 이제 왜냐하면 이제 이분은 그 파고다의 회장님 두 분을 고인경 회장님 또 박경실 회장님 다 만나보신 분이고 저는 YBM 1타 강사로 저 민영빈 회장님이랑 민선식 사장님 다 만나봤잖아요. 근데 민영빈 회장님은 역시 마찬가지야. 냉철해요. 그리고 이제 그 숨기는 게 없습니다. 책장 사야 딱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책 내가 잘 만들어서 제값 받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멋있지 않아요? 그거 되게 이제 철학이 있으십니다.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자기 철학이 확실하다고 했다는 거. 맞아요. 그리고 이제 강사들이랑 그래도 종종 식사도 하고 이렇게 대화하시는 거를 즐기세요. 네. 그분이 해주신 말씀 중에 나는 4개국어를 할 줄 알아. 한국말, 그 다음에 뭐 영어, 그 다음에 독일어 말씀하셨나? 그 다음에 북한말. 그분이 북한에서 오셨거든요. 아, 정말요? 네. 그 저 북한에서 이제 전쟁 때 내려오신 분이라 또 그런 얘기 또 재밌게 하셨고 민선식 사장님도 이제 그분 서울대 경영대 하버드 그 엘리트 코스 밟으신 분 아니에요. 그분 또 냉철하신 분이 있어요. 그 냉철한 분석력 이런 거 다 이제 배울 점이에요. 맞아요. 배울 건 배워야 돼요. 네. 그렇죠? 자 아무튼 자 요 정도 얘기하고요. 네. 진도 나가겠습니다. 진도 나가죠. 진도를 제가 괜히 잠시 좀 네. 끊었어요.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 이분은 파고다 두 분 만나고 삼성 다니셨고 쿠팡 다니시고 그래서 여쭤볼 게 많았어요. 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갈까요? 이건 예. 아까 많이 했으니까. 예.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 회의를 하면은 일단은 100% 확실한 거 아니면 항상 제가 다시 확인하고 말씀드릴게요. 확인하고 따로 알려드릴게요.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뭐다 특히 다른 팀이나 다른 그렇죠. 어떤 회사와 회의를 할때 그거를 함부로 확답을 주게 되면 이제 또 곤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리차드님이 I'll check it twice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내가 두번 확인을 한다라는 거니까 보통 이제 check it twice라고 가도 되지만 double check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네, 오늘의 check. 오늘의 포인트가 좀 있어 보이는 영어, 그죠? 네. 네, 그래서 이거를 그냥 double check을 이제 동사로 그냥 활용을 하는 거죠. 하나의 동사처럼. 그래서 double check 하게 되면 다시 확인하겠다. 그리고 또 이제 cross check이라는 얘기도 해주셨는데요. 이제 체크한 거를 또 한 번 더 체크하는 거죠. 검증하기 위해서 그게 cross check이고. So let me double check and get back to you. 자, get back to you는 너한테 다시 돌아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확인하고 다시 오겠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저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죠? 전화 녹음 메시지 때 그죠? If you leave a message, I will get back to you. 그쵸. 예. 다시 연락해 주겠다. 예. 다시 너한테 이제 뭐 연락이나 뭐 이제 접촉을 하겠다 뭐 이런 예.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쉬운 말인데 참 있어 보이는 영어가 많이 나오네요. 오늘 네. 좋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 주의하실 거는 get back 다음에 at을 쓰면 안 돼요. 투네요. 네. get back to you. get back at you라고 하잖아요.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순서지 되는지 아세요? 뭘까요? 다시 확인하고 너한테 복수하겠다. 센데? 네. 세요. 그래서 get back at you는 누구누구한테 복수하는 거거든요. 복수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거 정말 주의하셔서 get back to you, get back to you 그냥 하나로 딱 외워주세요. 네. 네. 알아보고 너한테 복수할 거야 이러면 안 되겠죠? 전치사 하나가 이렇게 네. 다르구나. 차이가 많이 나죠. 네. 네, 좋습니다. 넘길까요? 네, 넘어가 볼까요? 네. 네. 요거 ETA. 네, ETA. ETS가 아니야. ETS 네. 우리 저 ETS는 이제 토익을 만드는 기관이죠. 네. 그런데 여기는 ETA. 네, ETA라는 말 은근히 많이 써요. 그래서 이게 estimated time of arrival인데 이제 estimated는 뭐예요? 추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착 시간. 근데 추정 도착 시간. 근데 이거를 정말 물리적으로 누가 와서 도착하고 그럴 때도 당연히 써요. 뭐 너 트레인 ETA 뭐야? 물어보면 나 트레인 ETA 3시야. 그럼 나 3시에 도착 예정 시간 이렇게 식으로 되기도 하는데 보통 이제 이거 던지잖아요. 위에 상사가 너 이거 해와. 보고서 써와. 했어요. 그러면서 When is your ETA?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너 ETA 언제야? 물어보면 이때는 뭐예요? 언제까지 해줄 거야?
라는 말이 되겠죠. ETA로 읽어야 돼요. 저걸 에타로 읽으면 안 돼. 여러분 네. 저 그런 거 있잖아요. GRE로 읽어야 되는데 그레라고 읽는 사람이 있고 조심해요. 이거 네. ETA. 네, ETA로 가시면 되고 자 근데 저 그런 거 물어볼 때 답이 뭐예요? 정해진 답이 여러분 아, 회사 다니시면은 When is your ETA? When is the ETA?라고 하면 뭐라고 하셔야 돼요? 날짜를 딱 주면은 더 정확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원래 정확 뭐 토익에서 만약에 문제로 나왔다 그러면 뭐 by end of today 오늘 네. 뭐 끝날 때까지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답이 되겠지만 이제 실전에서는 as soon as possible이에요 언제나 ASAP이에요. ASAP.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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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아요. ASAP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아. 맞아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언제까지 돼요? 이거는 당장 해와라라는 뜻이에요. 네 맞아요. 찍었는데 맞았어요. 그래서 보통 그렇게 대답해 주시면 되고 ASAP이라고도 많이 읽죠. 미국에서 줄여서. 많이 그렇게 읽더라고요. 그래서. 네. 네. 그냥 그리고 그냥 ASAP라고도 하기도 하죠. ASAP. 네. 자, 그런 다음에 제가 여기 다음 번 보시면 ETA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 아까 get back to라는 표현 배웠잖아요. 요거를 또 활용해서 한가 똑같은 문장을 만들어 봤어요. When do you think you can get back to me? 너 언제쯤 나한테 get back to me? 다시 회신 줄 수 있을 것 같아라는 표현이죠. 네. 그래서 뭐 근데 사실 뭐가 더 쉬워요? When is the ETA? 하면 되게 좋겠죠. 더 있어 보이고, 더 있어 짧고. 보이고 네, 비즈니스 좀 한 것 같죠? 네, 네 그렇게 그러네요. 표현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이거 어때요? Regroup 많이 들어보셨나요? 뭐 Are가 again이니까 네. 뭐 대강 네, 그래서 다시 한번 회의합시다를 그냥 만약에 이 동사가 없다면 We will schedule another meeting 하거나 아니면 we will have to schedule meeting again 하거나 이런 식으로 좀 길어지는데 길게 표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regroup 하게 되면 그냥 다시 모여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아 쉽다. 쉬면서 그러니까, 좋다. 네, 그치. 그러면서 그냥 다시 회의하자. 예. 다시 한번 모이자 이런 얘기니까요. 내일 다시 회의합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Let's regroup tomorrow. 내일 다시 회의합시다라고 표현을 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 오늘 몇 개만 외워도 아주 좋은 네. 학습이 되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좋습니다. 이것도 같이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Let's regroup tomorrow. 네. 좋습니다. 내일 다시 회의합시다. 자, 우리는 언제나 시간이 없죠. 네,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할 때 뭐 no time 이런 말을 안 써요. 그렇죠? 그래서 running out of time. 그래서 시간이 없어요. 시간에 쫓기고 있어요. 시간이 촉박해요 라는 말도 그냥 running out of time 이라고 표현을 쓰면 좋겠어요. 토익에는 네. 좀 늦어지는데 we are running late 이것도 좀 나오더라고요. 네. running late 하게 되면 좀 늦는다는 표현이고 이제 시간이 촉박해요. 시간이 빨리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running out of time 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네. 연습 문제 해볼까요? 길죠? 다 적어놨어요. 한 번에. 제가 다시 확인하고 계속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촉박하네요. 내일 다시 종합이네요, 종합. 네. 자, 그 거는 제가 다시 확인하고 일단 여기서부터 해볼게요. 자,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 더블 체크였죠. 그래서 내가 다시 확인하겠다고 한 거니까 Let me double check 한 다음에 계속 보고 드리다 이거 하셨다고 했는데 keep someone posted 하게 되면 이 사람한테 계속해서 이제 연락을 주겠다. 그러니까 예.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 계속 알려주겠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let me double check and keep you posted. 그러면 다시 확인하고 계속 보고 드릴게요. 이 말이요. 시간이 촉박하네요. We are running out of time. 내일 다시 만나요. Let's regroup tomorrow라고. 아 이건 너무 좋다. 이거. 네. 이거 여러분 채팅창에 네. 한꺼번에 또 넣어드리겠습니다. 네.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네. 좋네요. 이 상태로 그냥 쫙 다 외우면 네. 쓸 수 있는 편이 굉장히 많겠죠? 그렇죠? 네. 여러분 이걸 다시 한번 네. 볼 수 있게 이렇게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좋다. 네. 이거는 이제 제 책이에요, 여러분. 네. 네. 책 좀 사서 보세요, 여러분. 책 그래도 좀 사 보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어린이용 책 만드는 게 힘들어요. 저는 이제 좀 어려운 책 만드는 거 오히려 쉬운데 기초반 학생 쉽게 가르치는 거랑 네. 쉬운 책 쓰는 게 쉽지 않거든. 그러니까 문장 자체가 굉장히 네. 이렇게 심플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서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예, 주변에 추천도 해주시고. 네. 네. 오늘 이렇게 멋진 강의를 해주신 우리 레지나 노. 노신영 통역사님께 박수. 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래 도움 많이 됐어요. 네. 배용준 와이프 닮았어. 아, 박수진 배용준, 박수진. 배용준 와이프보다 영어를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영어를 훨씬 잘하시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아주 훌륭하신 분이요. 아시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뭘 하려고 하냐면 파트 2로
넘어가서 오늘 고맙습니다. 뭐 재밌죠, 그죠? 네, 네. 오징어라도 괜찮아. 풍선 다섯 개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이제 혼자 그냥 화관을 만들어주네.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예, 맞춰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강의 잘했다고 네. 이제 아. 네, 저 친구가 이제 아프리카식의 그런 인사를 한 거예요. 네. 자, 그러면 넘버 11부터 가서 파트 2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네. 여러분이 좀 2는 처음엔 좀 쉽고 나중으로 가면 좀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제 잘 준비해서 같이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뭐 혹시 뭐 들으실 경우가 있으면 네, 네, 해주시고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회장님이 와주셨네. 이제 안녕하세요. 네, 분위기가 좀 뜹니다. 네. 자, 들어보세요. 질문 ABC 시작해 보겠어요. 넘버 11입니다. 우선은 원어민 발음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Number 11. Have you found the file yet? A. Yes, just a minute ago. B. Tomorrow afternoon. C. Your keys are on your desk. 오늘은 제가 이렇게 부탁하려고 그래요. 노통역사님께 해설까지 맡기고. 아, 그럴까요? 아, 제가 해설할까요? 아주 재밌을 것 같아요. 아, 네. 자, 여러분 정답 좀 올려줘봐. 오, 네. 잘하는데? 아, 좋았어. 우리 SNU님 네, 회장님께서 감사합니다. 오시자마자 네, 써주시고 네. 있어요. 이게 네. 저 예전에 혹시 들어보셨어요? 백두산이라고 1, 2, 3, 4, 5, 6, 7 이렇게 그래서 지금 하나하나 올라가고 있잖아요. 아, 맞아요. 네. 그러네요. 네, 네, 그런 또 세상에 백두산이 있습니다. 세상에. 그리고 이제 가끔 우리 존잘남이 이렇게 또 쏴주고. 아, 네, 감사해요. 재밌죠, 그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 나오는 이모티콘이 다 다르네요. 다 그 다르죠. 네. 네. 의미가 다 있기 때문에 네. 귀엽네요. 자, 그러면 예, 네. 그러게 말입니다. 네. 이거를 이렇게 잠깐만 이러면 안 되고 새로 해야겠다. 새로 하겠습니다. 이게 화면 캡처를 해서 이제 좀 넓게 쓸게요. 이렇게 해서 네. 올리겠습니다. 뭐 엄청 뭐가 어렵네요, 되게. 네, 좀 뭐 크기를 대강 맞춰서 네. 이 정도 하도록 할게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아, 이 정도면 네. 될 것 같아요. 네. 설명 설명드릴게요. Have you found the file yet?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have 같은 조동사로 뭔가를 물어보면 뭐 can이라든지 did라든지 이런 걸 물어보면 일단 yes나 no로 답이 나오는 게 정석이긴 하죠. 그래서 file 지금 찾았냐? 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랬더니 yes라고 일단 답을 줘서 여기까지는 오케이예요. 그죠? 네, 그런 다음에 just a minute ago 라고 해서 1분 전에 찾았대요. 그래서 뭐뭐 아직 안 했니? 아니야, 1분 전에 나 찾았어 라고 표현을 해준 거 잘 표현이 되었고요. 자, 근데 내가 잘 못 들었을 수도 있잖아, 솔직히. 그러면 A1 그냥 만약 못 들었으면 세모로 해놓고 B로 넘어갈게요. Tomorrow afternoon 이건 뭐에 대한 답이죠? When에 대한 답이죠. 근데 이제 이미 have로 나왔고 yes로 나왔으니까 시제는 정해진 거잖아요. 이거는 시제가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C번 볼게요. Your keys are on your desk. 지금 갑자기 키가 왜 나오냐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거는 뭐에 대한 답이요? where에 대한 답이 될 수 네. 있겠죠. 우리 회장님이 백두산 하고 계세요 지금. 어머, 갑자기. 그죠? 네. 예, 그 회장님이 SNU 님이신데 네.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SNU 이거 뭐 서울대 아닌가요? 네, 그죠. 네. 예, 진짜 서울대에 나오신 변호사세요? 아, 그러세요. 아, 예. 아까 업무 중이시라고 들었습니다, 변호사님. 예, 예. 네. 네. 아, 오셔가지고 이제 크게 예, 존재감을 네 발휘해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구 완벽의 수 나를 따르라. 네. 네. 오늘 뭐 저기 그 원장님 얼굴이 나오네요. 네, 구가 제 이모 그죠 시그니처 풍선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런 건 또 아프리카에서 만들어 주나요? 아프리카에서 만들어 주시죠. 아, 네. 나름 재밌죠. 그죠? 아무튼 연예인 같으시고 대단하십니다. 아, 덕분에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지금 열 번째까지 이렇게 쏴주셨어요. 갑자기 이게 확확 올라가. 분위기가 막 뜨죠, 그죠? 네, 네, 그러네요. 이게 저 우리 통역사님 자존심을 세워드려야지 그래도 네. 그죠? 네, 좀 한 바퀴는 돌 것 같아요, 그죠? 네. 너무 부담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여튼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문제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 문제 들어보세요. 네, 에드벌룬 선물. Where should I send the proposal? A. By courier.
B. To the client's office. C. As soon as possible. 네. 다시. Where should I send the proposal? A. By courier. B. To the client's office. C. As soon as possible. 오, 네. 여러분 지금 C번을 답을 해주신 분이 있는데요. 이게 where이랑 when이랑 좀 헷갈리게 들으신 것 같아요. So, 예. Where should I send the proposal? 그 제안서 어디로 보내야 돼? 라고 물어봐줬어요. 자, A, by courier. 여러분 courier 뭐죠? 이거는 택배. 네. 네, 뭐 아니면 뭐 그거 뭐지? 그거 생각이 안 나네요. Quick! 퀵서비스. 예, 그런 거 하실 때 이제 커리어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되고요. 하우에 가깝죠. 그렇죠. 그래서 하우. 이거는 하우가 좋을 것 같고 B번은 to the client office라고 where에 대한 정답 장소가 나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만약에 이 send라는 표현이 또 나왔기 때문에 보내는 거에 대한 거니까 좀 활용을 하셔서 이제 장소 같은 표현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거 답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 우리가 아까 C번을 하신 분들은 제가 아까 얘기한 as soon as possible에 좀 꽂히신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이게 where가 when으로 들리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답은 원래 B번이었습니다. 네, 첫 부분을 잘 들어야죠. 네. 그리고 역시 그 통역사님이 토익도 하셨기 때문에 내공 있는 해설을 잘해주고 계십니다. 별풍선 11개 별풍선이 감사합니다. 그냥 넘치는데 네. 땡큐.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자, 그러면 이제 10 여기다 놓을게요. 네. 네, 이렇게 해서 그 혹시 어머님도 보신다는 얘기가 있던데. 아, 저 엄마 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알려는 드렸는데. 예, 어머니가. 네. 보고 계시기를 이렇게 별풍선이 많이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많이 네.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덕분에. 자, 그러면은 틀어드릴게요. 네. Would you mind joining the meeting? A. In the conference room. B. No problem. C. Yes, we're waiting. Would you mind joining the meeting? A. In the conference room. B. No problem. C. Yes, we're waiting. 답을 되게 잘 찾으시는데요. 일단 Would you mind 나오게 되면 너 내가 이렇게 하면 싫어? 아니 너 이렇게 하는 거 싫으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Would you mind joining the meeting? 너 그럼 미팅 좀 들어와 이 말이에요 사실은. 그죠? 예, 미팅 들어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자 Would you mind 했을 때는 너 그러면 싫으니? 물어본 거니까 답은 내가 만약에 아니야 나 안 꺼려 나 좋아 라고 할 때는 무조건 부정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No problem이라든지 not at all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답을 Would you mind 나오면 찾아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in the conference room이라는 거는 이제 미팅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낚으려고 conference room이라는 표현을 써서 오답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conference room은 회의실을 얘기하는 건데 이건 사실 where에 대한 답이 되겠죠. 그리고 C번은 뭐예요? Yes, we are waiting. 네, 우리 기다리고 있어요 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Would you mind 물어볼 때 보통 yes라고 나오면 나 꺼려 이런 뜻이 되기 때문에 조금 답이 되게 어렵고요. 왜냐면 이건 토익이잖아요. 그렇죠. 정석으로 대답해야죠. 자, 그리고 지금 써주셨는데 sure이라는 표현을 써주셨어요. 이것도 사실은 제일 많이 일상에서는 가장 많이 쓰는 게 그런 것 같아요. Would you mind 하면서 뭔가를 너 이렇게 하면 싫으니? 물어봤을 때 아니 괜찮아 너 해 이렇게 표현할 때는 또 sure go ahead 이런 표현도 굉장히 많이 쓰죠. 예, 토익은 요 두 개를 좋아하긴 하더라고요. 네, 답도 이런으로 자주 나오죠. 다음 거 한번 여러분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 알았죠? 네. 예,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이 해설 너무 잘하셔가지고 Would you mind? 자 이거 할게요. 네. 아, 들어보세요. 새 거예요. Did you contact Mr. Shin or Ms. Lee? A. Both options are good. B. I talked to neither. C. Reservations for two. 조금 어려워요. 예. Did you contact Mr. Shin or Ms. Lee? A. Both options are good. B. I talked to neither. C. Reservations for two. 저보다 해설이 훌륭하시네요. 핵 지림. 자. 와, 근데 이거 답 잘 찾으시네요. 오, 잘하시는데? 예. 네, 잘하시네요. 자, Did you contact Mr. Shin or Miss Lee?라고 했어요. 그래서 A or B. 야, A한테 연락했어, B한테 연락했어라고 물어봤고 시제는 did로 시작이 되었어요. 그죠? 자, 그럼 A를 했는데요. Both options are good. 이거 애매하죠. 애매하죠. 네, 저는 세모로 표시하고 넘어갈 것 같아요. A, B로 물어봤기 때문에. 자, 근데 둘 다 옵션이 다 괜찮아 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B번, I talked to neither. 아무랑도 얘기 안 했어요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A야 B야 물어봤을 때
이제 A는 both라고 얘기를 했고 B는 neither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저 같으면 여기서 이거 답을 가리려면 contact이라는 표현에서 조금 착안을 해서 찾을 것 같아요. 그래서 contact했냐 했을 때 얘기했다라는 표현으로 이제 talked라는 표현을 좀 바꿔서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B가 더 답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실 A는 both options are라고 했는데 이게 현재형인데 했냐고 물어봤는데 현재를 답을 하면 시제가 안 맞죠. 시제가 안 맞죠. 네. 그리고 C번 볼게요. Reservation for two. 두 명 예약했어요. 뭘? 그죠? 네. 맞지 않습니다. 와, 별풍선이 빵빵 터지네요. 네, 감사합니다. 뭐 지금 다시 들으면서 네. 이제 Would you mind? 자, 이거 다시 들어보세요. Did you contact Mr. Shin or Ms. Lee? A. Both options are good. B. I talked to neither. C. Reservations for two.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뭐 별풍선이 너무 많이 터져. 그래서 그래도 저 이 화관을 만드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좀 만들어 보죠. 네, 네. 그리고 얘를 조금 이제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네, 네. 이제 좀 약간 눈이 약간 좀 시원하네요. 시원하죠.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작은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친구들이 그래도 그럼요. 한 바퀴 만들어 나가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많이 또 네, 도와주시고 지금 네. 요새가 막 중간고사 기간에 뭐에 해서 학생들은 공부하기가 좀 이 방송 듣기가 어려운 때일 수도 있어요. 또 시험이 토익이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가 또 토익이에요. 그래서 조금 토익은 서열상 뒤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이 많이 도와주고 와주셔서 계세요. 네. 감사하죠. 자, 들어보겠습니다. Where is the presentation going to take place? A. A new product line. B. About 20 minutes. C. In the auditorium. 한 번 더 해볼까요? Where is the presentation going to take place? A. A new product line. B. About 20 minutes. C. In the auditorium. 네, 이거 굉장히 다 잘 푸셨는데 이거 쉽죠? 예. 일단 where이랑요, take place를 잘 알아들으시면 돼요. 그죠? 장소를 물어본 거고 만약에 내가 where가 when이랑 좀 헷갈렸다, 그럴 수 있죠. 그래도 take place를 보게 되면 이제 뭐 어디 그리고 뭐 take place 발생하냐 이런 식으로 좀 끼워 맞춰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A는요, a new product line라고 해서 명사가 나왔는데 아마 what 같은 거에 대한 답이 될 것 같고요. B, about 20 minutes는 사실은 how long에 대한 답변이 되는 거겠죠. 보통 20분 이 정도 되는 거니까. C번은 어때요? In the auditorium. Auditorium이 어디죠? 강당. 예, 그래서 강당에서 presentation이 take place. Take place 어떤 일이 어디서 발생하다, 어떤 일이 벌어지다, presentation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뜻이 되는 거겠죠. 이 쉬운 것도 이렇게 멋있게 설명해 주시네. 네. AUD가 들어가면 듣다예요. 그래서 audio도 있고 audition도 있고 회계감사 audit, AUDIT 이런 게 다 듣는다에서 나왔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들어볼까요? Where is the present? 아니다. 다음 문제 들어주세요. 네, 다음 문제로 갑니다. When will they hire a new assistant? A. A long interview. B. Yes, the first applicant. C. By the end of the week. 우리 회장님이 오늘 진짜 백두산 해주시네. 열일하시는데요. 감사합니다. 예. 기분 좋죠? 네. 예, 두 감사합니다. 분이 너무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예, 분위기를 예. 잘 띄워줘요. 감사합니다. 네, 뿌듯하네요. 약간 뿌듯하죠. 살짝. 예. 자, 여러분 또 자, 지금 또 이제 또 해설도 준비하시죠. 네. 시작해 보죠. 자, 보겠습니다. When will they hire a new assistant? 아까 assistant 보조죠. 업무 보조해 주시는 분 언제 hire 할 거예요? 물어봤어요. 자, A, a long interview. 이건 왜 나왔을까요? hire란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낳기 위해서 유사한 표현 interview 같은 거를 좀 헷갈리라고 넣어 놓은 오답이고요. 자, B번이요. yes로 시작했을 때부터 이미
싹이 글러먹었습니다. 왜는 네. 네. 예스노가 안 돼요. 그렇죠. 의문사 의문문. 네. 그래서 예스로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applicant라는 표현도 여러분들을 좀 낫기 위해서 만든 거죠. 그래서 어떤 채용을 하게 되면 이제 지원자가 오는 거 applicant라는 말이 있었고요. 자, C번은 when으로 물어봤을 때 by하고 어떤 시간이 나오는 표현 좋습니다. 왜냐면 언제까지 완료할 거예요? 라는 표현이 되니까 특히 when 다음에 will이 나왔을 때 언제 뭐뭐 할 거야? 라는 거니까 미래 시절 언제까지는 될 거야? 라는 표현 뭐 by 같은 표현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답이 되겠죠. 이번 주 말까지는 채용할 거야. 좋다. 그죠? 네. 다시 한번 들어볼까? 네. Where is the 왜 이러지? 자, 다시 들을게요. When will they hire a new assistant? A. A long interview. B. Yes, the first applicant. C. By the end of the week. 여러분, 이렇게 딱 들어보면 저는 이제 강의도 많이 하고 이제 사람 많이 만난 편이니까 그 파고다의 색깔이 있어요, 학원에. 아, 그래요? 네, 그 색깔에 삼성이 합쳐졌고 쿠팡이 합쳐진 아주 종합 예술 강의야. 알았죠? 아, 그걸 또 우리 노신영 통역사님이 잘 보여주고 계세요. 이 다 이제 경력은 못 속여요. 이게 다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러게요. 네, 되게 아주 내공이 있는 21살짜리 강의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17번인데요. 들어보시죠. We're running low on paper. A. Anything else we need? B. The copier runs well. C. Let's finish quickly. 다시. Team. We're running low on paper. A. Anything else we need? B. The copier runs well. C. Let's finish quickly. 정답이 어떻게 돼요? We're running low on paper. A. Anything else we need? B. The copier runs well. C. Let's finish quickly. 아, 나 하품한다고. 어우, 빈틈도 없어. 아. 저 하루 종일 학원에 있었어요 오늘. 근데 이 뭐 백두산이 넘치겠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러게요. 자 우선은 백두산 우선 채워가면서 할게요. 네, SM님과 네. 그 존잘남님이 열일하고 계세요. 네, 오늘 뭐 금방 채워지겠다. 그죠? 저희만큼 네. 열일하신 두 분이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뭐 거의 다 찼어요. 15는 실오구나 흥칫뽕이라면서. 바보가 재미가 있죠, 그죠? 네네네. 자 해설 부탁드려요. 자, 우리 아까 running out of time이란 표현 썼잖아요. 시간이 없다, 모자라다, 촉박하다. 그래서 running low라는 표현은 뭐가 부족하다, 뭐가 좀 다 떨어져 간다라는 표현이에요. So we are running on paper. 우리 종이가 다 떨어져 가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보통 누가 제가 봐봐요. 지금 커피가 다 떨어져 가네. 그럼 뭐? 제가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 더 사드릴게요. 그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죠? 아니 보면 모르냐고요. 종이 없는 거. 근데 그 얘기를 굳이 하는 건 뭐예요? 네가 갖고 와라. 그 얘기잖아요. 자, 그랬더니 얘는 좀 눈치가 있어. 사회생활 잘해. Anything else we need? 다른 거 필요한 건 더 없나요? 예. 가는 김에 내가 더 다른 거 가져오겠다. 종이는 당연히 해주고 네, 더 또 다른 거 필요 없어. 예. 이런 거예요. 이제 커피가 다 떨어졌네. 그러면 그럼 커피에다가 뭐 케이크 하나 사올까?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센스 있는 답변인 거죠. 그럼 승진도 잘하겠다. 네, 근데 이미 원장님은 틀리셨네요. 커피만 사온다고 하셔서. 그래, 나 한 방 맞았어. 네, 원장님 틀렸어. 이렇게 비싼 거 모셔놓고 하품했다고 욕먹었어. 죄송합니다. 네, B번은 왜 안 되냐면요. Copier runs 어때요? 여러분 유사 발음 running이랑 runs가 나왔죠. 이거 함정인 거죠. 그리고 이제 paper 나오니까 또 copier 이제 여러분들 한번 낚아보려 는 시도였죠. 자, C번은요. Let's finish quickly. 자,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빨리 끝냅시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뭐 running out of time 이런 거 표현이 나왔을 때 그러면 let's finish quickly. 빨리 끝내는 게 좋겠어요. 이런 거에는 좀 가능한데요. paper랑 이제 시간이랑은 좀 상관이 없으니까 C번 답이 안 되겠습니다. 아, 눈치 없다고 알았어. 아이. 참나. 아까 말했잖아요. 네. 자, 그러면 우리 네. 또 번호를 좀 맞춰가면서 Number 18 자, 17번 다시 들어볼게요. 네. We're running low on paper. A. Anything else we need? B. The copier runs well. C. Let's finish quickly. 자, What will Mr. Barton be doing tomorrow? 얘가 이제 너무 마음이 급했다. 자, 이제 여기로 가서요. 네. 이제 하나 이제 또 새로운 문제로 넘어가 네. 듣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조금씩 어려워져서 두 번 틀어드릴게. 들어봐요. What will Mr. Barton be doing tomorrow? A.
I'm busy all week. B. That's the deadline. C. Meeting with the sales team. What will Mr. Barton be doing tomorrow? A. I'm busy all week. B. That's the deadline. C. Meeting with the sales team. 자, 정답이 뭘까요? 오, 우리 존잘남으로 우리 저 그래도 우리 친구들이 노신영 통역사님 자존심은 그래도 세워주신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리고 그 네. 식빵도 있네요. 네. 18개는 식빵 이렇게 나오네요. 네. 네, 식빵도 나오고. 네. 그 누구? 재밌어요. 이연경이었나요? 김연경이었나? 네, 네. 그 배구 선수분. 네. 배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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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재밌네요. 네. 재밌습니다. 네. 이게, 이게 트렌드가 많이 반영이 돼 있고. 아, 네. 자, 여기서 인증샷 한번. 아, 인증샷 찍나요? 네, 한번. 돌아갔으니까 안녕, 땡큐. 네, 됐나요? 아, 존잘남 캡처 부탁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마웠어요. 캡처 네. 고르실 때 저만 예쁘게 나온 걸로 골라주시면 돼요. 그럼, 그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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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이따 이쪽으로 네, 몰아드릴게요. 네. 네. 이따 몰아드리는 몰아주세요, 방법이 이따가. 있어요. 네. 자, 이영경. 아, 제 상고문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그런가요? 네. 아무튼. 들어보죠. 저 해설 부탁드릴게요. 자, 부탁드릴게요. What will Mr. Barton be doing tomorrow? 자, 일단 tomorrow 나왔죠. 내일 뭐 할 거냐고 이제 물어봤어요. 자, Mr. Barton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괜히 A는 자기가 김치국을 먹었죠. 나 되게 바쁘거든 한 주 동안 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I'm busy all week. 자, Mr. Barton 물어봤는데 I'm이 나왔기 때문에 이건 답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B번은요. That's the deadline. 그죠? 그래서 그게 데드라인이야. 그게 마감일이야 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글쎄요. 왜냐면 that's 같은 표현이 나오려면 앞에 어떤 시제 표현이 나와줘야 될 것 같거든요. 네, C번 볼게요. Meeting with the sales team. Sales team 이랑 미팅해 what에 대한 답변이 되는 거죠. what에 대해서 명사로 미팅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뭐하니 미팅해라는 답변 C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해설이 이민정이랑 김민정 다 있어요. 네, 김민정 닮았다고. 네, 예. 감사합니다. 면이. 여러분 술 드셨어요? Number 18. 자, 다시 들어봐요, 여러분. 네. 18번을 우선 대본 보면서 듣죠. What will Mr. Barton be doing tomorrow? A. I'm busy all week. B. That's the deadline. C. Meeting with the sales team. 모구가는 미인이래요. 네, 감사합니다. 윤사마. 첼구님. 네. Thank you.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 거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19. Didn't you see the message from Mr. Johnson? A. Tomorrow morning. B. Yes, she's in the office. C. I already called him. 한 번 더. Didn't you see the message from Mr. Johnson? A. Tomorrow morning. B. Yes, she's in the office. C. I already called him. 네, B번을 답을 주신 분도 있고요. C번을 답을 주신 분도 있는데요. B번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didn't에서 흥분하셔서 그래요. 그죠? 그래서 did not, didn't 이렇게 조동사로 물어봤을 땐 yes나 no로 답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제 B번 yes 나오자마자 흥분해서 답을 찍으신 거죠. 자, 일단 질문의 내용을 볼게요. Didn't you see the message from Mr. Johnson? 너 존슨 메시지 못 받았어? 어떤 내용이에요? 왜 이렇게 답을 빨리빨리 안 해? 약간 쪼는 느낌이겠죠? 자, 그래서 didn't으로 물어봤는데 A, tomorrow morning이 나왔기 때문에 답이 안 될 것 같아요. when에 대한 대답? 그쵸? 미래? when에 대한 대답이죠. 그죠? 그럼 B번은 어때요? 일단 yes 나와서 여러분 좀 흥분하셨지만 가라앉히시면 Mr. Johnson이라고 했는데 she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일단은 주어 자체가 맞지 않고 in the office는 어디에 나오는 답이에요? where에 나오는 답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안 맞을 것 같습니다. C는요. I already called him. 내가 이미 전화를 했어 라고 물어봤어요. 메시지 받고 전화했던 얘기죠. 네. So didn't이라는 조동사로 물어봤을 때 already라는 표현이나 아니면 아직 못했어 뭐 yet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답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요새 투 어렵잖아. 이 정도 해야. Number 19. Didn't you see the message from Mr. Johnson? A. Tomorrow morning. B. Yes, she's in the office. C. I already called him. 네. 그 저 존잘남이 원하는 대로 그 이제 화관을 만들게요. 네. 나중에 와. 우리 노신영 통역사님을 위해서도 좀 그 나중에 인증샷 하나 찍어줘요. 알았지? 네.
우리 둘을 좀 갈라놓고 그 사이에 네. 아이, 죄송 넘어오지 마세요. 예, 네. 이 정도. 네. 이따가 이제 인증샷 한번 네. 좀 지나면 되겠지. 뭐. 네, 넘어오면 다 낼 거예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선을 이제 만드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예,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Number 20. Where shall we have lunch today? A. Does the cafeteria sound okay? B. Thanks, I'd love to. C. I made reservations for tonight. Where shall we have lunch today? A. Does the cafeteria sound okay? B. Thanks, I'd love to. C. I made reservations for tonight. 오, 정답 나오는데. 정답 나오는데 근데 이거 어려우셨을 거라고 네, 저는 어려울 생각이 것 들거든요. 오, 오늘 좀 어려웠어요. 근데 네. 문제들이 많이 어려워졌네요. 네, 요새 어려워졌기 때문에 네, 한번 왜 이렇게 잘 안 들리지? 네.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Where shall we have lunch today? 오늘 점심 어디서 먹지? 네, 이건 꼭 아셔야 돼. 회사 다니면 이게 낙이거든요. 아침 9시 반부터 얘기한다고요. 네. 점심 어디서 먹지? 자, 물어봤어요. 자, where 이러고 물어봤습니다. A. Does the cafeteria sound okay? 자, 구내 식당 괜찮아? 라고 물어본 거죠. 그래서 where 했을 때 cafeteria라는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장소에 대한 답인데요. 이거를 의문형으로 이제 답을 제시를 한 거죠. 거기 괜찮아? 네. 이렇게. 요즘에 이런 것들이 트렌드죠. 네, 의문문 답이 잘 된다. 네, 의문문이 답이 잘 되죠. 자, 근데 어때요? 실제로는 내가 점심에 오늘 점심 어디서 먹지? 물어봤는데 구내 식당 어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좀 싼 사람인데, 그죠? 네, 이제 그런 사람들이 하면 이제 좀 하기 힘들죠. 근데 토익은 굿웃의 답변이 많더라고요. 야, 레스토랑 좀 소개해봐. 도시락 싸와서 모르겠는데요. 늘 도시락만 싸오는데요. 추워 죽겠어? 그러면 창 닫을게요. 네. 더워 죽겠어? 창 열게요. 에어컨 안 켜요. 네. 네. 참 그러네요. 자, B번. Thanks, I'd love to. 좋아, 나도 그러고 싶어. 뭘 어떡해요? 그래서 우리 어디서 먹을까 물어봤는데 의문문에 대한 답변으로 thanks 나오는 거 좀 답이 되지? 고마울 게 없죠, 네, 지금. 네. 자, 그리고 I'd love to 같은 경우는 제안을 했을 때. 사실은 I'd love to가 제가 생각에 왜 나온 것 같냐면 shall we? 때문에 나온 것 같아요. Where 빼고 shall we만 들었을 때 뭐뭐 할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너 그러면 좋지 이런 거에 대한 걸로 답을 나온 것 같은데 오답이고요. 자, C번 I made reservations. 저는 이거랑 많이 헷갈리셨을 것 같아요. 내가 예약했어. 까지는 너무 좋아요. 우리 오늘 점심 어디서 먹을까? 내가 예약했어. 오늘 밤 점심 먹자고 했잖아요. 점심 얘기인데. 네, 지금 굉장히 헛물을 켜고 있죠. 네, 부사구에서 딴소리 하는 거예요. 네. 뒤틀기. 네, 그래서 답이 되지 않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번호를 확인. Number 19. 네, 20입니다. Where shall we have lunch today? A. Does the cafeteria sound okay? B. Thanks, I'd love to. C. I made reservations for tonight. 네, 부사구 뒤틀기에 주의하자. 네. 회장님이 바쁘신데 와주셨네. 네. 좀, 예, 하여튼, 네, 퇴근하시나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넘버 21으로 가겠어요. 네. He works on the fourth floor, doesn't he? A. Yes, in the accounting team. B. That's next door. C. The elevator is out of order. He works on the fourth floor, doesn't he? A. Yes, in the accounting team. B. That's next door. C. The elevator is out of order. 정답 나왔나? 리차드는 대본까지 적었어. 대박이시네요. 오신 분들 지금 시청자가 늘고 있는데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부탁해요. 지금 아까 그 직장 생활의 낙은 퇴근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래요. 네. 자, 일단은요, doesn't he로 지금 이제 질문이 끝났죠. 그래서 이건 조동사로 물어본 질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doesn't he로 끝나게 되면. 그러면 A번 같은 경우 yes로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답이 될 확률이 높죠. 그래서 in the accounting room, in the accounting team, 회계팀이라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걔 4층에서 일하지? 그렇지 않니? 걔 accounting team, 회계팀이 아마 4층에 있나 봐요. 거기서 일해 라고 디테일한 내용까지 제시를 해줬으니까 답이 될 수 있고요. 추가 정보를 주면 정답. 그죠. 추가 정보. B번, that's next door. 그거 next door야 라고 했어요. fourth floor 나오고 next door 나오고 해가지고 좀 약간의 그 운율 같은 느낌으로 좀 여러분들한테 좀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지금 발음 유사 발음으로 지금 나온 것 같습니다. 자, C번은요. The elevator is out of order. 엘리베이터 지금 out of order 뭐죠?
고장 났다는 얘기죠. 네. 고장 났어요 라고 물어봤는데요. 지금 이제 층이 나왔기 때문에 elevator 연상할 수 있는 단어를 넣어서 오답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별풍선 선물이 막 감사하죠.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와. 그 둘 사이를 갈라놓는 네. 별풍선. 네, 넘어오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자, 조금 거리를 두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아니 그 본인 공간이 너무 넓으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제 막 국악관이네요. 네. 자, 이렇게 해줄게요. 네, 이렇게. 네. 이거 괜찮다. 그죠? 괜찮아요? 네. 네. 조금 이렇게. 네. 네, 알겠습니다. 요 정도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좀 양보하세요. 제가 양보해야 됐어. 공간을 이렇게 맞춰야. 네. Thank you.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들어볼까요? 네. Number 21. He works on the fourth floor, doesn't he? A. Yes, in the accounting team. B. That's next door. C. The elevator is out of order.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갈게요. 다음 문제를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조금 짧아요. 들어봐요. Dill, whose cell phone is this? A. May I take a message? B. Nina might know. C. I'll call him later. Number 22. Whose cell phone is this? A. May I take a message? B. Nina might know. C. I'll call him later. 네, 오늘 분위기 좋다, 그렇죠? 네. 이거 쉽죠. Whose라는 거, 주는 문제죠, 이거는. Whose, 너 누구 거야? 라고 물어봤어요. Cell phone is this. 이거 누구 핸드폰이야? 라고 물어봤어요. 자, A, may I take a message? Phone 나와버리니까 take a message, 메시지 받아들일까요? 라고 이제 연상할 수 있는 표현들이 답이 나왔는데요. 사실 뭐 의문문이 답이 되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이거는 whose에 대한, 의문사에 대한 답이 전혀 없기 때문에 A는 아니고요. B번 단골로 답이 되는 것들이죠. 나는 모르지만 쟤는 알아. 그래서 아는 사람 알려주는 거. 그래서 Nina might know. Nina한테 물어봐라고 얘기하는 거. 딴 데 가서 알아봐. 제3자에게 물어봐. 네라는 그쵸? 표현 답이 됩니다. 자, call later 나왔죠. 그래서 whose cell phone이 나오니까 유사 단어 이렇게 연상할 수 있는 단어 call 넣어서 만든 오답이 되겠습니다. 예. 너무 깔끔한 설명을 또 해주셨어요. Number 22. Whose cell phone is this? A. May I take a message? B. Nina might know. C. I'll call him later. 이게 그 whose cell phone이 whose cell phone. 이게 또 안 들리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2. Whose cell phone is this? A. May I take a message? B. Nina might know. C. I'll call him later. 네, 뭐 이렇게 된 겁니다. 뭐 그 책 나쁘진 않겠죠. 뭐 근데 잘 모르니까 제가 언급을 안 할게. 괜히 또 책 보지도 않고 말하면 안 돼. 근데 림모 씨도 좀 귀여우세요. 아, 제가 알아서 할게요. 네. 친절한 림모 씨. 아, 착한 애. 네. 착한 친구야. 네. 자, 그러면은 자, 이제 23번 가보겠어요. 들어보죠. I'd like to order some office supplies. A. The shipment has been delayed. B. He's out of the office today. C. Please fill out this form. 다시 I'd like to order some office supplies. A. The shipment has been delayed. B. He's out of the office today. C. Please fill out this form. 뭐 수능 영어하는 친구들도 이 방송 잘 들으세요. 재밌게. 네. 빨리 둘을 갈라서게 하느라고. 감사합니다. 와, 22. 또 E 플러스 E는 귀요미. 네. 감사합니다. 와우. 다 찼네요. 그죠? 네, 네. 넘어오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설명해 주실까요? 네. 네. 자, 이거 조금 어려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죠? I'd like to order some office supplies. 그러면 오피스 서플라이 뭐죠? 사무용품입니다. 그리고 발음 들으실 때 아마 그 뒤에는 office랑 supply가 좀 겹쳐서 발음이 들릴 거예요. office supplies 이렇게 들릴 겁니다. 자, 그랬더니 the shipment has been delayed 라고 해서 배송이 지연되었어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거 좀 애매하죠. 그래서 일단 shipment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supply, 뭐 공급, 그리고 shipment, 배송 이런 걸로 이제 유사 단어로 엮어본 문제인 것 같고요. A번은 모르겠죠. 애매한 것 같다. 그럼 저 같으면 세모치고 넘어갈 것 같고요. B. He's out of office today. 여러분 일단
어때요? 지금 office, office 동의라고 반복이죠? 답이 되지 않을 거고요. he가 갑자기 등장하는 것도 매우 어색합니다. 답이 안 될 것 같고요. C, please fill out this form. 와, 이거는 조금 경험이 필요한 어렵다. 답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무실 집기 자기가 쓰고 싶다고 마음대로 가져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fill out the form 하게 되면 어떤 신청서를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무용품 주문하고 싶은데 그럼 이거 신청서 작성해 라는 please fill out this form 이게 답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A번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제 C번을 잘 간파하셨다면 답이 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죠. D4가 진지나 이런 걸 가리킬 때 쓸 때가 있어요. 있기는 office D4 물어본 것 같아요. 네. T가 발음이 안 되고 네. 아무튼 또 이제 이런 거 들어봐야죠 또 계속. 23. I'd like to order some office supplies. A. The shipment has been delayed. B. He's out of the office today. C. Please fill out this form. Number 24. 쉬운 건 없어요. 오늘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유 감사해요. 그 좀. 그래도 오늘 경력도 많이 올려주시고 존잘남이 아주 일을 열일하고 계시네요. 너무, 그렇죠. 너무 바쁘실 것 같아요. 네. 고맙죠 이 친구.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자 그러면 넘버 24로 가보겠습니다. 24. Does Mr. Shane's flight arrive at 2 p.m. or 3 p.m.? A. Let me check that. B. It was delivered yesterday. C. An aisle seat, please. Number 24. Does Mr. Shane's flight arrive at 2 p.m. or 3 p.m.? A. Let me check that. B. It was delivered yesterday. C. An aisle seat, please. 와. 좋다. 고민이 돼요? 시청자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좋아요가 여기쯤 있어요. 제 통통배 여기 좀 꽉꽉 눌러주세요. 알았죠? 돈 안 들어요. 좋아요 많이 눌러서 우리 저 시청자가 뽑은 꿀쟁각 1위 방송 이런 거 좀 돼봤으면 좋겠다. 알았죠? 자, 부탁해요. 자, 볼게요.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것 does로 시작했다고 해도 여기가 선택입니다. 마지막에 보시면 2pm or 3pm 이라고 물어보셔서 둘 중에 하나를 답을 하거나 모른다고 하거나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라고 하거나 이런 식으로 좀 답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자, Mr. Shane도 이제 남자라는 거를 좀 주목을 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A번 볼게요. Let me check that. 확인해 볼게요. 언제나 좋은 답이죠. 모른다는 얘기예요. 웬만하면 답이에요. 네, 그렇죠?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 알아? 물어봤을 때 이거야 이거야? 아니 나 체크해 볼게. A번 웬만하면 답이고요. 자, B번 어때요? Delivered yesterday. So arrive라는 표현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게 근데 does 현재로 물어봤죠. 근데 이제 어제라는 표현 나오는 거 좀 답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C번은요. outset이라는 거는 비행기나 뭐 기차에서 앉을 때 복도 쪽으로 앉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outset 줄까 windowset 줄까 이렇게 물어보면 outset 주세요 이게 답이 될 것 같은데요. 예, S 발음 안 되죠? 안 되죠. 예, 네, 그래서 요거는 답이 되지 않겠습니다. 아마 flight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연상할 수 있는 오답으로 만들어 준 것 같습니다. 다시 들어볼까요? 네. Does Mr. Shane's flight arrive at 2 p.m. or 3 p.m.? A. Let me check that. B. It was delivered yesterday. C. An aisle seat, please. 아, 좋다. 네. 여러분, 아, 좋아. 존잘남이 원하는 대로 있죠. 하나 정도 더 나왔으면 좋겠는데. 왜냐면 인증샷을 좀 내가 좀 옆으로 갈게. 그죠? 우리 노신영 통역사님 인증샷 하나 찍어 드려. 알았지? 네. 피할게. 네. 저 앞을 보고 카메라를 보고 미소 띄우세요. 인증샷을 존잘남이 찍어 줄 거야. 캡처. 너 좋네. 좋아. 네. 그래. 땡큐. 아유, 고마워. 네. 마무리. 그래. 나는 눈치 없는데 존잘남은 눈치도 좋고 센스도 있고. 네. 아유, 훌륭해. 자. 네. 그러면 내가 피해 줄게. 자. 하나, 둘, 셋. 되셨나요? 저 앞을 보고 네. 미소 이렇게 재밌게 지으세요. 네, 이렇게요? 네, 그렇게. 네. 저 빠질게요. 하나, 둘, 셋. 됐나요? 됐을 거예요. 네, 됐습니다. 저 지금 워낙 잘하니까. 힘들었네요. 네. 그래도 저 기억에 남는 사진. 네. 숨겨. 아니, 그 정도면 여기 요만큼 잘라서 주면 되잖아. 알았어. 자, 그러면은 다음 문제 갈게요. Number 25. Which department are you working in? A.
He's a new employee. B. Human resources. C. The interview went well. Number 20. 우리 저 친구가 인스타 1촌 신청했다고 레이브 님이. 인스타는 1촌 아니고 팔로우인데. 팔로우인데. 저 레이브 님 부탁. 우리 방송 보고 인스타 1촌 신청하면서 우리의 방송 왜 팬가입도 안 하고 있어. 그럴 수 있냐? 아, 인간적으로. Number 25. Which department are you working in? A. He's a new employee. B. Human resources. C. The interview went well. Yeah. Which department? Number 25. Which department are you working in? A. He's a new employee. B. Human resources. C. The interview went well. 오, 반가워요, 여러분. 저 프론코딱지님도 새로 와주시고 아주 분위기 좋아요. 네, 좋습니다. 책으로 공부해서 해외 영업하고 있어요 라고 말씀 주셨네요. 우리 책 봤구나. 김대균 책 감사합니다. 네. 네, 일단 이제 해설을 해드릴게요. Which department, 그러니까 어느 부서 하면서 are you, 너한테 물어봤어요. 그렇죠? So which department 사실은 그냥 what에 대한 답을 찾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A 보면요. he라고 나왔죠. 너한테 물어봤는데 so he's a new employee라고 표현 나왔기 때문에 he 주어가 맞지 않아서 답이 되지 않을 것 같고요. B번은요. human resources, HR이죠. 인사부. 그래서 답이 될 것 같습니다. C번은 어떤가요? Which department are you working in? 했더니 the interview went well, 인터뷰 went well, 잘 진행되었어. 그럼 이건 어때요? How에 대한 답이 되겠죠. How did it go? 어떻게 됐어? 라고 물어봤을 때 잘 됐어 라는 건 C번 답이 되지 않겠습니다. 네. 의문사 시제 인칭에 주의하시고 이 부분 또 잘 들으시면 좋죠. 그죠? 워낙 또 그 우리 학생들이 많이 모르는 게 public relations. PR 부서. 예, 그걸 공공관계 막 대중관계 이렇게 그렇구나. 보니까 볼 수가 있어요. 이제 PR 부서는 보통 이제 미디어 그 소통을 미디어. 하는 부서죠. 그래서 우리 회사가 뭐 어떤 뭔가 사업을 진행을 할 때 또 이제 뭐 이런 우리가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뭐 그 기자분들이라든지 뭐 방송 보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메시지가 좀 정확하게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관리를 해주는 부서가 PR 부서죠. 다시 들어봐요. Which department are you working in? A. He's a new employee. B. Human resources. C. The interview went well.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또 화면을 넓혀서 또 진행할게요. 다음 문제로 갈게요. 다음 문제 들어보세요. 6. Why is the office so cold? A. Let's turn on the air conditioner. B. The windows are open. C. I'm feeling better now. 저기 저 프롱코딱지님 너무 괴롭히지 마. 나가야겠다 이러잖아. 왜 이렇게 처음에 이제 그냥 와서 재밌게 하시면 되지. 그지? 자, 잘하고 있어요? 오, 잘 맞추는데?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눌러주세요. 알죠? 여기 이제 저 이, 보시면 요쯤에 그 좋아요가 있어요. 알았죠? 여기를 꾹꾹 누르세요. 알았죠? 자, 그러면 해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런 문제 너무 싫어해요. 눈치가 없어요. 답변이. 그러니까 Why is the office so cold? 왜 이렇게 사무실 왜 이렇게 추워? 이렇게 물어봤어요. 무슨 얘기예요? 히터를 틀어주든지. 그렇죠, 그렇죠. 눈치가. 담요를 좀 갖다 아무래도. 주든지 뭐 이런 거를 좀 요구를 하는 건데 네. A번 볼게요. Let's turn on the air conditioner. 더 춥게 만들고 싶다는 거죠. 그럼 이제 죽이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 사실 여기다가 heat 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 답이 되지 않겠습니다. 자, B번은 어때요? The windows are open. 창문 열려 있어. 그 창문 열려 있는 거 모르고 물어봤을까요? 그렇죠? 하지만 창문이 열려 있어 하고 해서 why에 대한 답을 그냥 해 주었습니다. 창문이 열려 있어서 추운 거야. 또 이럴 때 I will close the window. 이것도 답이 돼요. 그렇죠. 그쵸? 그냥 let me close the window 라고 표현을 좀 해 주든지 하면 더 좋았을 텐데. 자, C번. I'm feeling better now. 나 좀 이제 나아졌어. 본인 물어본 거 아니죠. 그리고 이제 cold가 나왔으니까 감기로 알아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서 feeling better 같은 표현이 나온 것 같습니다. 역시 해설이 멋있어요. 6. Why is the office so cold? A. Let's turn on the air conditioner. B. The windows are open. C. I'm feeling better now. 하나만 더 해볼게요. 왜냐하면 숫자가
27 괜찮을 것 같아. 네, 좋아요. 강원씨도 아무리 저 혼자 잘 찍으셨지만 우리 둘 인증샷 하나 부탁해요. 하나, 둘, 셋. 별로 네. 사이가 안 좋아 보여? 하나, 둘, 셋. Thank you. 해주시길 바라고. 이게 다 이게 기억에 남는 추억이에요. 27번 들어보겠습니다. When will the client make her decision? A. Yes, a short meeting. B. The new general manager. C. Before the end of the day. 아, 오늘 뭐 존잘남 리차드 또 회장님 해서 분위기가 아주 좋았어요. 또 알아서 찍는다고요? 아, 알았어. 너무 잔소리 하셨나 봐요. 존잘남한테 네. 감사 한번 해주세요. 아, 네. 오늘 뭐 저희 시작할 때부터 네. 계속 쭉 함께 계속 해주고 계신데 또 너무 바쁘실 것 같아요. 오늘 너무 고생 많이 하셔서 감사합니다. 기분 좋지? 네. 감사합니다. 저 센스 있게 내가 빠졌어 해설을. 자 이제 해설을 맡기겠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27번 When will the client make her decision? 우리 고객이 언제 결정을 한대서 여러분 when will 이랑 her를 좀 중심적으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when 의문사로 물어봤는데 A번 yes 나왔기 때문에 답이 아닐 가능성 굉장히 높죠. 아닐 것 같아요. 자 B번 볼게요. The new general manager라고 물어봤는데요. 새롭게 온 general manager야 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뭐에 대한 답이냐면 후에 대한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C번은요. Before the end of the day. 오늘 일정 끝나기 전에는 결정을 할 거서 when에 대한 답이 충분히 되는 거죠. 좋습니다. 소름 돋았어. 30개 감사합니다. When will the client make her decision? 와. A. Yes, a short meeting. B. The new general manager. C. Before the end of the day. 오, 좋았어요. 자, 이제 별풍선 둘 데가 없어서 이쪽 끝에 아프리카 로고가 가려요. 그건 아프리카 로고는 살려야 되니까요. 아, 그렇군요. 여기다 놓겠습니다. 네. 그리고 존잘남이 하나지만 그래도 여기다가 놔주세요. 약간 여기다가. 거기다? 네. 가슴이 낫지? 여기가 낫지 않나요? 거기다 할까요? 이게 조금 위아래 제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지금. 네, 좀 나으실 수도 있어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이게 네. 좀. 예, 네, 괜찮아요. 꽉꽉 차는 느낌이 약간 네, 꽉 좀. 꽉 차는 느낌. 네. 자, 여러분 오늘 27번까지 했는데 나머지는 뭐 저 혼자 할 때 봐주시면 좋고 저 혼자 할 때도 좀 많이 봐봐, 알았지? 꼭 저 이렇게 게스트가 예쁘고 똑똑하고 이래야 많이 보고 그러는데 또 이어서 잘 보시길 바라겠고 마지막으로 네. 우리 노신영 통역사님 칭찬 타임 1분 하겠어요. 그래서 채팅이 좀 마음에 드시는 채팅 있으면 제가 퀵뷰를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시작 1분 부탁해요. 뭐 저 삼행시 지어도 좋고 노친영 해갖고 아니면 칭찬 헨리 엄마 팬이에요. 헨리 너무 귀여워요. 사귀 잡고 싶어요. 네 가만히 있어, 너무 가만히 감사해요. 있어, 네. 이걸 좀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제발 가랑 결혼할 것 같아. 아 너무 자 이 정도에서 그래도 여기다 놓을게요. 네. 이렇게 해서 엄마표 영어책 공부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자리 빌려줘서 감사합니다. 깔끔한 영어 표현 공유 감사드려. 열심히 봐주셨네요. 저희 책도 봐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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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뭐 하여튼 좋은 친구들 리차드도 참 바쁜 와중에 네. 많이 와주셨고 네. 오늘 많이 노력 그 뭐야 헨리 그 연예인 이게 다 여기가 찼네요 결과적으로는. 진아 누나 자주 와요. 네 저랑 좀 친해. 1년 반이나 됐어요. 이 친구가 아까 계산을 했어요. 아 정말로요? 2020년 11월인가 이렇게 오신 거로. 아 그렇구나. 여기 11월 3일에 오신. 대박, 저거 어떻게 다 아시지? 존잘남이 참 대단한 친구야. 네. 영어 해설 잘 듣고 가고 해설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특강도 너무 유익했어.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까. 되게 좋네요. 자. 네. 그 혹시 노신영 삼행시 없을까? 여러분. 그걸로 어렵네. 마무리해도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어려운가요? 노신영. 한번 누가 부탁해요. 잘 키우세요. 잘 키울게요. 그죠. 네. 노을자 노란 봄을 닮은. 우리 옛날에 삼행시 배웠었잖아요 김우승 MC님한테. 노란 봄을 닮은 신영이 누나는.
그 다음에 뭐야? 그 다음에 뭐야? 영? 영. 와, 존잘남을 드려야겠다. 존잘남은 뭐 저 워낙 또 구독도 해주고 그래서 너무 고마운 친구인데 급히 선물해주세요. 그래도 무조건 줘야죠, 그죠? 약간 그 모성을 자극할 아, 그래? 예, 그런 좋습니다. 오늘 칭찬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친구 줄까요? 지금 뭐 워낙 착한 친구들이 많은데 여기서부터 쭉 보시면 네, 리차드님을 드릴까요? 리차드님 그 제 책을 공부를 열심히 해주고 리차드님. 계신다고 해서 약간 격려의 의미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 많이 알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좋습니다. 예, 먼저 나오게 여러분이 오늘 검색 좀 해줘. 알았죠? 네. 그, 네, 오늘도 회장님. 아, 아이고 우리 회장님 어디 가셨어? 회장님 가시... 근데 아까 퇴근을 하신 건가? 회장님이, 회장님 드리면 좋은데. 회장님 그쵸? 드려야죠. 네. 감사합니다. 늘 지금 늘 말없이 조용히 별풍을 쏴주시고 응원해 네. 주시는 네, 드렸나요? 감사합니다. 네, 네. 예. 지금 드렸고요. 채팅이 안 보이셔가지고 예. 나가신 줄 알았어요. 아, 여기 네. 예. 아 계시나요? 예, 별풍 별풍 예, 이 퀵뷰가 가면은 아직 채팅 보고 계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오, 그렇구나. 그리고 NIS 이 친구는 또 네. 이제 학원 수강생인데 아, 네. 또 이제 아까도 왔어요. 막 뭐 자료 받으러 오고 오, 그러셨구나. 또 이제 중간고사인데 와줘서 주기로 하고 또 나는 받아야겠다. 아, 난 안 받으면 좀 섭섭하다. 오늘 섭섭하다. 네. 이런 친구 손 들어봐. 그러면 줄게요. 오케이. 에, 저봐 저 친구는 회원가입도 안 하고 퀵뷰가 뭡니까? 처음이신 것 같아요. 아 저기 선전 없이 우리 아프리카 TV를 볼 수 있는 권한을 드리는 유튜브 그런, 프리미엄 같은 거예요? 예, 예. 그게 퀵뷰예요. 네. 그렇죠? 제가 예. 오늘 두 번째로 아, 예. 그러실 의구님, 수 있죠. 그럴 네. 수 있죠. 예. 네. 그래요. 다음엔 꼭 예, 또 이제 서로 네. 잘 돼서 퀵뷰도 받고 팬 가입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네. 네. 아 이해했습니다. 이해하셨대요. 네. 네. 그렇죠? 네. 예. 자, 그러면 오늘 또 소감 좀 부탁해요. 아, 네. 예. 오늘 많이 도움이 되 오랜만에 와가지고. 네, 오랜만에 와주셔서. 제가 좀 적응을 예. 잘 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잘했어요. 지금 그래도 한 바퀴도 돌고 예. 네. 화관도 예쁘게 만들어지고. 네. 뭐. 덕분에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네. 저 1년이 넘으셨는데 계속 21살이야. 아유, 뭐. 너무 미녀예요. 여러분 21살 이제,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 예, 그 29살이랑 다르죠, 그렇죠? 예, 그게 저 21살이십니다. 네, 반기 한 번씩은 올게요. 영어 듣고 싶은데 지금 왔어요. 아, 지금 오셨구나. 지금이라도 오신 게 어디예요. 네. 좀 감사합니다. 예. 네. 그래서 또 그래서 좀 다시 한번 이렇게 또 재밌게 또 방송 와주시고 네. 또 지금 통역도 하시고 여러 체험을 오늘 파트 2를 제가 그냥 토익 강사로 해서라는 것보다 더 멋지게 해주셔가지고 오늘 너무 좋았어요. 그렇죠? 네, 네. 대가한테 이런 얘기를 드니까 매우 쑥스럽네요. 쑥스러워요? 이렇게 아이, 젊었어요. 유명하신 분께 이런 얘기를 드리니까. 그래서 오늘 네. 너무 감사드리고 네. 우리 노신영 통역사님 네. 그 네이버 검색에 바로 1등 대결은 바로 오늘 숙제 가서 검색 한 번씩 해주세요. 알았죠? 네. 국회의원보다 먼저 나오게 네. 꼭 부탁해요. 네. 알았죠? 자 그러면 또 다음에 뵙기를 바라겠고요. 네. 오늘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마무리할까요? 네, 마무리할까요? 예, 어떻게 마무리 인사를 하면 좋을까요? 마무리 인사 영어로 부탁드려요. 듣고 예, 봐요. 어떤 예. 말씀이 듣고 싶으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한번 의견을 해서 노신영 통역사님의 네, 제가 그 의견에 맞게 네, 가겠습니다. 하겠습니다. Thank you for taking time for this show, everybody. I had a super great time with you, and I hope you guys have a very good night. Bye. Bye. 너무 네. 간단해. Thank you. 감사합니다. See you again. 네. Bye. Bye. 고맙습니다. Super great time. 안녕.